지금부터 대한치과 의사협회 선거 관리 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1대 대한치과 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대한치과 의사협회 선거 관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정관섭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네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김동기 위원장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인사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오스템의 최기옥 사장님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인사. <laughs> 예, 저기 참석해 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 선거관리위원장 김동기입니다. 오늘 3월 10일은 제31대 취업회장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직선제 선거의 취지에 맞게 소중한 한 표로서 치과계를 이끌어갈 협회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는 네 분의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 운동 중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년 발표회를 영상 발표회로 바꾸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네분 모두 선거 운동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더욱더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투명한 선거를 이루도록 선관위 모든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하고 영상 제작에 협조하는 대널 TV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어, 먼저 금방 인사 말씀을 하신 김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신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호 1번 박영섭 회장후보자님. 이상복 부회장후보자님. 강충규 부회장후보자님. 박태근 부회장후보자님. 기호 2번 장영준 회장,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김종훈 부회장,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최치원 부회장,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김욱 부회장,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기호 3번 김철수 회장, 후보자님. 김영만 부회장 후보자님 장동호 부회장 후보자님 윤정아 부회장 후보자님 기호 4번 이상훈 회장 후보자님 장재환 부회장 후보자님 홍수연 부회장 후보자님, 김홍석 부회장 후보자님. 다음은 오늘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는 각 후보자님들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호 번호 순으로 진행하며. 앞쪽 발표석으로 부회장 후보님들과 함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자당 7분이며 함께 출발하신 부회장 후보자도 간단한 인사 및 출마 소감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발표 후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두 번째 순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로서 토론의 직전 각 후보별로 타 후보 전체에게 공통 질의를 할일 문항과 각 후보로부터 타 후보 1인에게 개별 질의 일 문항을 미리 접수하였습니다. 질의는 사회자가 대신 질의 하겠으며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공통 질의를 진행할 때 순서는 사회자가 기 접수된 후보자별 질의 문항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 질의 후보 다음 기호번호 후보부터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회장 후보자가 그 분야의 전문가일 경우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개별 질의를 진행할 때도 공통질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자가 기 접수된 후보자별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고 질의 대상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및 인격 모독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 없는 흑색 선전과 사생활 폭로 등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 가급적, 감정적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견발표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박영섭 회장 후보자를 비롯한 이상복 후보자, 강충규 부회장 후보자, 박태근 부회장 후보자께서는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 좀 저쪽으로. 자리세개 있는데 저쪽으로 조금 옮겨 주시겠어 여기 분들 이렇게 계시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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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31대 대한 치과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박영섭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국적인 감염 확산으로 연일 의료현장이 비상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과 치과계 종사자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됩니다. 회원 여러분 감염 예방에 철저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기호일본 박영섭은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이번 협회장 선거에 저와 함께 봉사하시기로 결심해 주신 부회장 후보, 후보자들께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를 졸업하신 이상복 후보는 현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으로 조직력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시 치과의사 회장 이상복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시 치과의사 회장을 하면서 사랑받는 서치 집행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서울시 치과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기호 1번 박영석 협회장 후보와 함께 치과계 화합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치과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부회장 후보에 나서시는 연세대 동창회장으로 계신 강충규 부회장 후보는 협회 회무마 서치 신협 활동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충규입니다. 협회와 협회장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사심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진정성이 있으며 또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9대 집행부 때 같이 임원으로 일하며 또 오랜 기간 지켜보며 기호 1번 박영석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저는 서치신협 이사장, 협회 자재표준 이사, 또 14년째 동문회 임원으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해온 그 성실함과 열심으로 기호 1번 박영석 후보와 함께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인 보조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 박태근 후보는 전... 울산시 치과 의사 회장으로서 협회 역사상 최초로 울산에 직선제를 심은 장본인이자 협회에도 직선제를 탄생시킨 주요으로서 진취적인 결단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저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광주 총회에서 직선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직선제 준비 현장을 역임했었습니다. 직선제라는 화두는 협회가 변화라는 회원들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변화에 대한 갈증을 채우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협회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박영섭 후보는 변화의 아이콘인 저 박태근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회원 여러분들이 박영섭 후보를 선택하셔야 할 순서입니다. 박영섭 후보가 당선되어야 진정한 세대 교초가 이루어지고 협회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우리는 사유로 종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협회장이 된다면 저는 즉시 종선 기획단을 꾸려 각 당의 S캠프의 보조 인력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와 치과계 핵심 요구 사항이 포함된 수정된 취업 정책 제안서를 곧바로 제출하여 치과 의사의 본意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박영섭 치과계의 만연해 있는 내부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함께 통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협회장 상근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그 대신 신망과 역량이 넘치는 부회장 수를 늘려 업무와 권한을 대폭 나눠주고 능력 있는 상근 이사를 모셔서 회무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를 협회장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동네 치과 생존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그 첫째로 치과 전담 점사제 법제화를 추진하여 보조 인력단을 반드시 임기 내에 종집을찍겠습니다 둘째, 보험 수가 인상과 기존 보험 치료 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진료 수입 반드시 100%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세째, 보건복지에서 시범 사업 중인 한국형 커뮤니티 카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치과계 블로션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 치과 탈출, 불법 과대광고와 유인 알선 행위 반드시 첫결하겠습니다. 다섯째, 치과계만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세법 개정으로 합리적으로. 또한 공정한 세금 부과 제도를 깊필코 만들어 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저 기호 1번 박영섭 할수 있다는 긍정의 힘과 실천력을 강조한 S 프로젝트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치과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장영준 회장 후보자님 그리고 김종훈 부회장 후보자, 최치원 부회장 후보자, 김욱 부회장 후보자입니다. 함께 밖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만치과의사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장영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총력을 다하여 이 비상시국을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몇년 동안 치과계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저려오는 아픔을 느낍니다. 치과사들의 교연환경이 점점 열악해짐에도 불구하고 집행분 내용으로 의한 이 전투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치과계의 상황 때문입니다. 저는 1987년 경기도 과천에서 두 대의 유니티 체어로 치과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치과 의사로서의 진정한 삶은 무엇인지. 치과 의사로서의 한계를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왔습니다. 저는 2002년 대한치과에서 배 기획 이사를 시작으로 홍보 이사와 이인일개소 의료법 사수특위 위원장, 직선제 추진 위원장, 전문의제도 운영 위원장 등 어떠한 자리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신껏 회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29대 집행부 법제 담당 부회장 시절. 수십 번의 마라톤 회의와 설득을 통해 협회장 직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직과의사 미용보톡스 합법화 공방이 있을 때에는 국악내과학계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대법원 승소 판결에 일조하였고, 1인 1개소 의료법 사수 특위위원장으로서 작년 1인 1개소법 합헌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도 해왔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성공은 기존의 기획사에서 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합의적인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에 저 장영준의 실북 캠프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세계적인 치과의사협회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3C운동 그리고 BTS 30일 공약입니다. B. 근거중심 컨텐츠를 들고 발로 뛰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직과의 민생 문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첫째, 직과계 최대의 문제인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직과 진료의 보조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직과 보조인력의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두째, 건강보험 월 청구액 2천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협회의 보험 정책은 치과 경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열악한 보험 숙가를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현행 2 개에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치과 보험 보험 청구액은 월 평균 1,200만 원 수준입니다. 3년 후 보험 청구액이 월 평균 2,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실용적 노력을 기울이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셋째, 직과계 수건 사업인 국립지의학연구원 설립도 넓은 정관계의 인맥을 통해 재임기 내에는 반드시 완성해 내겠습니다. t, 투명한 회무, 통합하는 회무를 실천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회원들께서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투명한 재무제표를 통해 유리지갑 회무를 하겠습니다. 협회 정관과 규정에 따른 회무 집행이 기본입니다.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 회무를 시행한다면 현재 측과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부적인 형사 고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신부의 편집권을 독립시켜 회장이 기사 내용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고.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기획권도 독립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회물을 시행하면 치과계 통합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S. 스마트한 소통을 실천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협회를 스마트폰 속으로 넣어서 젊고 역동적인 협회로 만들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원, 전국 수뇌 서비스 세미나를 강화하고 청년 여성 시니어 회원들과 소통을 늘리고 치과 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의 치과계는 풍부한 경영 경험으로 노련하게 대외 업무를 실천하면서 부회장들 이사들과 협업으로 일하는 화합형 분권형 경영자형 협회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전력 어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 사람을 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저 장영준 실장 캠프는 삼시 운동으로 전력 어인하면서 직과 민생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BTS 31공약으로 직과 개인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대해가는 31대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어느 개파에도 속하지 않은 또한 회계적으로 투명한 저. 장영준만이 할수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캠프만이 할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장영준의 실천캠프, 부회장 후보, 발로 뛰는 김욱입니다. 어려운 개원환경, 문제는 치과 경영, 해결은 건강보험. 해법은 실천캠프 장영준. 찾아가는 전국 세미나로 월1900 20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장영준의 실천캠프 부회장 후보 최치원입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아시죠? 노블레스란 달개 벼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블리주는 달걀의 노른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달개 사명이 달개 벼슬을 자랑함이 아니라 알을 낳는 데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협회장과 임원들 모두 도덕적 의무가 바탕이 된 실천하는 31대 집행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영준의 실천캠프 소통하는 후보 김종훈입니다. 지금까지 12년간을 협회에서 일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재는 가족 간의 대화를 중시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회원들과의 교감을 통하여 정말 회원들만의 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꼭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실천캠프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김철수 회장 후보자님. 김영만 부회장 후보자, 장동호 부회장 후보자, 윤정아 부회장 후보자입니다.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김철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근심이 많으십니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인으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저와 함께 출마한 부회장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업의 정책 통의자 정관계 마당벌로 유명한 김영만 후보입니다. 지방개원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지방과 중앙을 잇는 가교 장동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치 30% 시대를 맞아서 여성치를 대변해 줄 준비된 일꾼 윤정아 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직업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스크 등 방역 용품이 부족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충, 저 김철수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김철수가 그 대형책 마련을 위해서 국회며 정부며 지방이며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불안감해서 경영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협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회장 선거가 눈, 눈앞에 왔지만 회장 직무에 공백이 없도록 생기지 않도록 회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3년 전저 김철수가 여러분께 드린 첫 번째 약속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경영 여건 개선을 통한 수익 증대입니다. 저 김철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을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재선거 당시 보내주신 82%의 압도적인 지지를 회무성과로 보답드리고자 정부와 국회를 뚫어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노인틀리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을 인하여 진료 수입을 약 2천억 원 증가시켰습니다. 카드 수수료율 0.9% 인하를 통해서 직거계 전체 약 900억 원을 절약시켰습니다. 보험 레진 급여하는 관행 수과에 근접한 8만 원의 보험 수과를 이뤄냈고 건보 수과는 8년 만에 최고치인 3.1% 인상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3년 동안 개원가의 수입을 약 총 5천억 원 늘렸습니다. 또한 국왕정책과 설치, 1인 1개소법 합헌, 통합치약과 헌소각화, 자율증계권 시범사업 추진, 1,500개 요양병원 내 치과 설치 및 채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여성임원과 여성예산의 대폭 확대, 그리고 치약연구원 설립법안 추진 등 직각의 위상을 강화하고 미래 비전을 확립할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 지금 취업은 1인 1교소법 보안 입법, 인력 수급 문제, 건강보험 숙가 현실화, 그리고 불법 의료광고 금지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김철수는 최초의 직선제 회장으로서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취업이 도약할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취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시겠습니까? 또다시 힘든 여정을 겪어서야 되겠습니까? 잘 달리는 말의 기수는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측각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 속에 변화와 발전이 필요합니다. 경륜이 필요합니다. 저 김철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 김철수가 지난 3년간 16개 지부를 빠짐없이 찾아가서 여러분과 소통하며 마련한 민생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김철수의 333 공약은 김철수가 30대 협회장으로서 지난 3년간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3대 중점 분야를 앞으로 3년 내에 달성하겠다는 여러분과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회장 후보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후보 김영만입니다. 아, 우선 치과의사 삼만 명이 넘는 시대를 맞이하여 치과계의 오랜 수건인 치과의사 인력 감축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치약 발전과 치과 산업 선진화를 이룰 치약 연구원 설립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특히 치약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은 정부와 국회의 탄탄한 공감대를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쌓아놓은 정관계 인정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두 가지 수건 사업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후보 장동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전라북도 치과의사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철수 후보의 333 공약 3대 중점 분야의 하나인 보험 수익 증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의 보험 관련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만 40세 이상 연 2회 스케일링을 실시하고 대상 연령을 현 19세에서 만 15세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급 연령을 현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어 연간 6천억 원의 수입을 늘리겠습니다. 모든 치료의 적정 수가를 추진하여 특히 근간 치료, 발치 등의 적정 수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염 관리 수가를 신설하여 기구 소독, 핸드피스 소독에 대한 감염 관리 수가를 신설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후보 윤정아입니다. 여성 치과의사 30%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 부회장 30% 그리고 여성 이사의 수 30%와 여성 치의 예산 대폭 확대 등을 통해서 여성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더욱더 향상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여성으로서 치의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치과 보조인력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내겠습니다. 15년간의 해무 경력을 바탕으로 모든 회원들을 위함은 당연한 일이고 특히 여성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강력히 대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 김철수는 치과계 발전과 경영 개선이라는 취업의 시대적 소명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더큰 희망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기호 삼번저 김철수에게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회원 여러분 모두가 기호 삼번 김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교4번 이상훈 회장 후보자님, 장재환 부회장 후보자, 홍수연 부회장 후보자, 김홍석 부회장 후보자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삼만 치과의사 여러분 기호 4번 이상훈 후보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시게 되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 국가적 재난이 조속히 진정되기를 간절히 두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저희 캠프는 더욱더 어려운 고통에 빠져 계신 대구경북 회원분들께 자그나마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 마스크 보내기 운동과 모금 운동을 조용하지만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운동도 여러분들께 심적 피해가 안 가게 온라인으로 조용히 치르고자 합니다. 저는 22.6 평의 작은 변두리 치과를 운영해 오며 치과의사들의 고단한 삶과 척박한 개원환경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체험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3만 치과의사들의 고뇌와 아픔을 대변하며 치과계 변화와 개혁을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털이 고속도로처럼 빠지기도 하였고 심한 스트레스로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다시피 하였지만 수십 건의 소송전을 불사하며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측과와 피 흘리는 전쟁을 벌여왔고 협회장 직선제 쟁취를 위하여 삭발 돈을 감행하였으며 올바른 치과 전문의제 확립 통합 치학과 전문의 사수동 치과계를 위하여 이한몸 바쳐왔다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1428일 동안 일을 위해서 법사수 운동이 선봉에 선 저로서는 작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제33조 8항 합헌의 획언은 그 누구보다도 남다른 가매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민초 치과 의사들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면서도 30대 후반부터 분해 지부의 밑바닥 회물을 착실히 거치며 또한 지난 3년 동안 대한치과에서 옆에 1인 1개 소법 사수와 의료영리와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은 부족한 저를 보완하며 성장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화와 개혁 이상훈 클린 캠프는 7가지의 공약으로 이루어진 각각 7 7 7 희망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3대 공약은 저희 부회장 후보님께서 간략히 소개를 올리고 제가 한번 마무리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을 1993년도에 졸업한 부회장 후보 김홍석입니다. 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대외협력이사, 공보이사, 재무이사, 정책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이상훈 클린캠프의 주요 3대 공약인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를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는 치과진료보조사와 치과진료조무사의 이원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인을 단기간 3개월의 속성 교육으로서 육성하는 치과진료보조사 제도는 체어사이드에서 석션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양성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국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사실은 보조 인력의 구인난 해결에도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클린 캠프의 부회장 후보 장재환입니다. 저는 연세치대를 88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호 4번 이상훈 클린 캠프의 공약은 회무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서 우리 취업의 회무를 투명한 회무로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관행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회무와 재무 처리가 늘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거를 외부 회계 감사를 도입해서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취업을 만들 수 있도록끔 이상훈의 클린캠프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훈 클린캠프 부회장 후보인 홍수연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과 보건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험수과와 보험정책에 대한 연구를 10여 년 수행하였고 직전에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로 일하였습니다. 이상훈 클린캠프의 4대... 공약 중 임플란트 4개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약에서만 가능한 2개 임플란트를 반드시 4개까지 확대해서 특히나 무치약과 오버댄처의 임플란트는 건강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아주 시급한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급여 수가 전면 금지, 표시 전면 금지를 시행하겠습니다. 현행 보험 수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임플란트 광고로 인해서 치과계의 파이뿐만 아니라 노인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상입니다. 네, <laughs> 김웅석 후보 말씀에 하나 더 추가드리면. 어, 지금 보조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치과의생사, 치과조무사 이 풀로 조금 더 교육조무사를 교육시켜서 전문조무사로 만들어 온 것은 지금 현재 이력서 한장안 들어오는 현실에서 이렇게 바꾼다고 이력서가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치과인력 유입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인 구직자는 알바생은 많이 그래도 들어옵니다.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어, 진료원장에 투입해서 인력풀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고 저는 당선하면 보조인력 해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명운을 걸고 보조인력 문제 하나만큼은 반드시 반드시 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과계는 분열과 반목을 딛고 하나로 가야만 합니다. 지난 선거에 최대 피해 당사자인 저는 당선 후타 치과, 아, 타 캠프의 유능한 분을 포함하여 고른 인재 등용의 당평책을 통해 이제 치과계 의 분열과 반목을 끝장내고자 합니다. 이제 치과계는 대화합으로 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저희가 그 3월 7일 날제 2차 정견 발표회가 있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 네후보님께서다 동의하셔 가지고 이번한 번으로 이 정책 토론회를 마치는 걸로 동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3월 10일, 정말 3월 10일부터는 어떤 그 유효한 그런 선거에 관련된 그런 광, 홍보를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이 3월 9일 자정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안해 주신다는 그 서약서도 같이 쓰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희 저 우리 선관위원분 중에서 늦게 도착하신 최민철 선관위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많이 기다리셨죠. 정책 토론회는 편의상 저희가 이제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별로 타 후보에게 질의하는 공통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는 후보자 전체에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여 선관위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사회자가 각 후보자별 공통 질의를 말씀드리면 질의 후보의 다음 기호 번호부터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 시간은 3분 이내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박영섭 후보께서 제출하신 공통 질의입니다. 질의 내용은 치과계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회장 후보로 나서는 분들에게는 치과계 미래를 위한 희망과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바뀌는 치과 진료 패러다임을 신속하게 읽어 새로운 진료 영역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동안 치과계 블루오션이었던 임플란트가 대중화된 지 20년, 임플란트는 경쟁이 심화된 대표적인 진료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임플란트가 기술의 발전으로 가져온 우리 밝은 미래였지만, 그 파급력을 크게 했던 것은 임플란트의 보험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치과계에서. 향후 다가올 미래에 대해 협회에서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치과계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후보자 후보님들이 생각하시는 치과계 미래에 대한 비전과 대책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장현준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시간 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임플란트는 이제 레드오션화됐고 어, 후보연들이 생각하시는 치과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대책은 어떤 것인 건지. 예, 예.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질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역시 그, 박 후보님께서는 예, 그, 직과계를 생각하시는 그 방향이 굉장히 약간 그 통이 크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직과계의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패러다임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치과 의사가 앞으로 사회에 어떠한 도움을 줄수 있는 또 어떤 그 치과 의사가 어떤 그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하나의 비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임플란트 이제 보호말을 통해서 치과계의 어떤 파일을 키우는 그런 쪽에 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그 치과 의사의 어떤 존경받는 치과 의사 상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저는 늘 주변에다가 얘기하지만은 치과 의사를 잘 만나는 것이 100세 건강을 지키는 그런 그 비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주변에 좋은 치과 의사들을 만남으로써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다 보면, 치과 의사의 어떤 그런 그 중요성, 또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일부가 되는 그런 치과 방문, 이런 거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앞으로 그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이런 그 예방적인 사업이 활성화되고, 어, 치과의사가 그런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어떤 노인 어떤 그 진료에 있어서 어,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준비를 좀 해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미래의 어떤 먹거리도 될수 있고 또 치과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어, 임플란트 보마가 이제 저희 뭐 어, 블루 오션이 레드 오션이 됐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직가계의 어, 파일을 늘리는 것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전 캠프에서는 에, 그 보험 2000 시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에, 그것이 아마 결국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어떤 그 어, 지금 같은 레드 오션에서 어, 블루 오션으로 갈수 있는 그러한 그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어, 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저희들이 보험에 대한 교육과 어, 실질적으로 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찾아먹지 못하던 그런 그 보험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어, 저희들의 실질적인 그런 그 어, 블루 오션으로 만들어 간다면 저희는 충분히 직각의 비전을 어,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김철수 후보님께서 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계를 어, 위해서 아주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그 삼십대 집행부에서 그동안 에, 추진했던 정책 어떤 방향과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치과의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치과가 어떻게 파일을 확대하고 분야를 팽창시켜야 하는가 이런 걸 아주 중대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제가 2017년도 기준에서 저희 치과 의료 R&D 그 예산은 전체 보건 예산 1조 약 5천억 중에 약2%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1조 5천억 중에 315억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만 저희 그잘 아시다시피 저희 협회에서 치과 미래를 여는 정책 중의 하나로서 저희 임기 동안 추진해왔던 치약산업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R&D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치과 대학이나 또는 여러 그어 연구기관에 그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치약연구원 설립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의계 같은 경우는 한의학 연구원을 통해서 매년 약 600억 내지 700억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치약 연구원의 설립을 통해서 이에 기준하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게 앞으로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 시대는 3D 프린팅 또는 로봇이나 또 스마트 의료 등 아주 고도화된 복합 의료 기술력을 중심으로 의료가 모든 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커에도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큰 화두를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5년에 이런 핵심력의 기술에 대한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른다라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시간 내에 저희 잘 아시다시피 최첨단 치과 의료에 의해서 여러분 그 원데이 보철이라는 그런 것도 가능한 만큼 이런 국제, 국내 치약의 강점을 되살려서 해외 환자 유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치과의 전체를, 전체 파일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현재 우리 그 국내 치약 분야에서 한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초 그 줄기세포 연구를 토대로 한 여러 가지 치아 조직 재생이라든가 바이오 융합 소재 연구 등을 통해서 치과 의료의 부가가치를 한 단계 더 높여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임플란트 표면에 치근막 재생을 유도한다든가 또 치아 배아 연구를 통해서 치아 조직 재생 연구를 한다든가 앞으로 큰 연구분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의 연화 섭식 장애 개선 등또 신규 항목 개발 등 신규 검사 항목 개발 등또 신의료 기술 인증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파일을 새로 창출해내서 이 보험에 관련돼서 보험 현재 파일을 나눠 갖는 게 아닌 보험 순증을 통해서 저희가 보험금을 확대해 나가야 되잖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상훈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다 좋은 말씀 해 주셔갖고 아, 저희는 아, 공약을 아, 세 가지로 크게 나눴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어, 미래 먹거리 창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전 해무를 일곱 가지나 어, 따로 그렇게 카테고리로 만들었듯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당연히 어, 치과 의료 발전 컨트롤 터 지금 6개 법안이 이제 상정돼서 지금 뭐 폐기될 수도 있지만 치약 융합 산업 연구원은 우리의 수건이기 때문에 어, 이거 반드시 추진하는 게 기본이고. 또 우리의 진료 영역 사수 보톡스라든가 또 TMJ가 지금 한방하고 또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굉장한 먹거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뭐 TMJ 우리의 영역을 사수하고 어, 또 4차 산업 시대를 맞추어서 빅데이터 그다음에 치약 융합 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어, 정부와 지자, 지자체의 어, 치약 산업 육성을 아 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어 네번째로 아 지금 이제 저희 개원 이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요양병원 내에 치과가 들어가는 것도 뭐 옆에 계신 협회서 노력을 하셨지만 어, 이에 더하여 서 2009년에 어 현재는 의사와 한 의사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자격으로 치과 의사도 어, 들어가게 한다면 저희 시니어, 시니어 치과사 분을 위해서라도 요거는 좀꼭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 또 치과계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어, 방금 말씀하신 커뮤니티 케어 사업 저도 한번 어, 참여를 해봤는데 지금 시범 사업 중입니다. 총 여덟 개서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검진, 또 t b i 교육, 연하 어, 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 케어와 교육을 했지만 어, 이런 항목들도 어, 우리 치과 의료 건강보험에 넣어서 없는 굉장히 많아져서 현재 노인 이 인구가 14%지만 어, 노인의 의료비는 40%를 차지한다고 하고 또몇년 후에는 어 1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항목을 늘린다면 또한 저 보험 익스 그도 내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없는 항목을 늘려 가서 우리의 파이를 찾아와야 됩니다. 또한 어, 치과 촉탁이제 뭐 저번 성 것도 많이 나왔는데 어, 요거 좀 활성화를 해야 되겠고요. 또 구강 검진 파노라마가 현재 그 이제 구강 검진 수검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의과 분야나 이런 거는 8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데 가면 메디컬은 뭐 피도 뽑고 뭐 배도 찍고 하는데 우리는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를 반드시 집어넣어서 어이 요거를 좀 올려야 되겠고요. 또 아동 청소년 주치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해야겠고요. 어 일인당 4만 원 이거 몇 년째 고정되고 있습니다. 요 비용도 높여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대국민 TV 광고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임플란트 광고, 잇몸약, 뭐 치약 이런 치과계그 유관한 광고 업체 광고는 그대로 하시되 거기 장면에 어, 어 스케일링 먼저 하고 뭐 잇몸약을 드신다든지 요런거또 문구도 아래 삽입을 해서 한다면은. 어, 굉장한 직과계 파이 확대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들었고요. 다음은 기호 2번 장영준 후보께서 제출하신 공통 질의입니다. 질의 내용은 통합치학과 의 전문의 제도 첫회가 시행된 현 시점에서 다수의 통합치학 의 전문의가 배출되었고 올해도 많은 회원들이 통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31대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합치약 전문이 배출이 이루어질 텐데 작년 통합치약과 전문이 시험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전문이가 아닌 일반인들에 대한 보호 방안은 무엇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통치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그리고 일반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 답변은 첫 번째로 김철수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가 그 통합 치역과이 전문이 관련해서는 작년에 아, 상당한 그또 실현 부분도 있었고 성과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질문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기준에서 저희 그 통합 치과 치약과 전문인은 약 2,180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전체 치과 의사의 약 10%를 좀 상위하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2021년에 경과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지금 현재 연수 실무 교육 중인 그 후원들은 약 1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에 1만 명 전문의 시대를 이제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격에 예전에 소수 전문의 기조에서 다수 전면 개방은 개방 전문의 정책으로 이제 바뀌면서 개원가에 다수 배출된 통합 전문의, 통합 치과 전문의 등또 기술연자를 포함한 1 0개 전문 과목에서 배출된 전문의들, 내 희소 가치는 당연히 예, 전해보다는 많이 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수의 전문의가 예, 자신의 전문의 자격을 무기로 해서 광고를 통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예, 소위 예, 마, 마케팅 효과라 볼까요? 이는 전에 비해서는 많이 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전문의와 대별해서 그 일반의들이 어, 개원가에서 큰 피해를 상대적인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경과 조치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사유로 통합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신 그런 회원님들께서는 그런 일반의들 선생님은 추후에 추가로 전문 과목 신설을 통해서 전문의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노인 치약 그리고 장애인 치과 전문의 이두 가지를 저희가 추가 신설 과목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치약과 전문의 시험을 이번에 치르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의 시험 경우에는 취업은 전반적인 진행과 진행 과정을 주관하고 그리고 문항 개발과 그리고 출제 그리고 채점은 그 해당 전문 과목별 분과학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진행 중인 통합지학과 전문의 시험이 잘 아시다시피 처음 시행된 관계로 본 위원에게.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나타났고 또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탈락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그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시험에는 협회와 각 분과회가 잘 협의를 통해서 그 시험 문제 출제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 요번에 그 통합 지역과 지망생들께서 경과 조치 완료 전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시험 횟수보다는 더 추가 시험을 볼수 있도록 복지부와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상훈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어, 이상훈 후보,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치과 전문의 사수 운동을 펼쳤습니다. 수천 명의 어떤 명칭 수천 명의 치과 의사들 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명칭도 사수하고 이 과목 자체의 유지를 위해서 서명지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하는 등 온갖 노력을 하였고 또 작년 8월 시험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1월에 타과 전문이나또 작년에 전문의 시험에는 98.28%, 98.13% 거의 모두 합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어, 300시간의 교육 주말을 다 반납을 하고 정말 전쟁과도 같았던 어, 임상 실무 교육을 받고 이거는 충분히 노력을 한 상태에서 시험을 봤는데 77.8%라는 충격적인 20% 차이가 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합격률의 형평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지에 저는 최선을 다하겠고 어몇 가지 문제점과 또 어, 이런 어떤 일반인분들을 위한 이런 거에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 현재 통합치약과 수련기관이 너무 적습니다. 수련기관 지정 기준이 지금 현재 공학외과를 제외한 다섯 개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전국에 세개 병원밖에 없습니다. 연대병원, 당국대병원, 어, 보험병원 그리고 전공의 수몇 명인지 아십니까 다섯 명입니다. 연대 세 명, 단대 보험병원 한명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자기네들, 우리 선배들은 뭐 몇천 명씩 받고 자기네는 다섯 명.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정 기준 완화해서 수련기관 확대해야 되고 전공이수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러나 질관리는 자극갱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 연수평점제도 운영을 통하여 질관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어~ 요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협회 미납자는 어~ 수강료가 390만원 완납자는 300만원 4천명 응시준으로 해봤더니 120억원 물론 여기 이제 대부분의 많은 비용이 어~ 요 강의하시는 교수님이나 연자분 또 시험 관리 뭐 시험치는 비용 썼을 테지만 상당한 이경 인여, 잉여금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어 투명한 회계를 공개를 하셔야 되고 혹시잉여금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하게 환원이 되어야 되고 또이 응시료나 어, 그 수업을 받는 비용 등을 좀 합리적으로 인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이 분들은 어, 지금 김수석 평양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일단 수련 기간을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추가적인 어 전문의 과목을 개설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응시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그 나는 그거 필요 없다 그래서 하신 거지 그분들까지 강제적으로 왜안 보냐 할 수는 없습니다 문호는 현재는 통치는 문호는 얼마든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박영섭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먼저 사실 공교롭게도 이제 3년 전 선거에 같이 나오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통합치유학과 제가 사실은 유일하게 통합치유학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하면서 이게 전 회원들이 통합치유학과 가는데. 쉽게 경과 조치를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에 집중적으로 어, 투자를 해야 된다. 어프라이 교육보다는, 어 저는 그걸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후보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지금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일반인들에 대한 지피 보호 어, 보안 방안, 보호 방안 어,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제점은 이제 물론 음, 합격률 자체도 전문이 시험 중에서 이 통합 취약과만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 7 8 정도로. 그리고 어, 이 합격률 자체도 이제, 수, 이제 시험 난이도인데, 시험 봐서 어, 합격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더 어렵게 내야 된다고 또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 어느 정도 형평성은 좀 맞춰 가지고 어 시험 문제 난이도 자체도 조절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 지금 시간당 만 원을 받고 있어요. 어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의 결산 내역서를 봤어요. 회무 회무 보고서 결산 그이 통합 치과에 대한 어, 회무 보고서를 좀 봤더니 전월 이용금이 22억 6천 197만 6,366원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저희들 3년 전 추계할 때도 어만 원은 너무 비싸다. 이게 낮출 수 있으면 최소한도로 낮춰서 응시료도 뭐 지금 40만 원또 부담을 해야 되고 수강료도 어 많은 비용을 또 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걸 만약에 제가 된다면 확실하게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응시로 인화할 인하, 수, 이 수강료 인화할 부분을 과감하게 뜯어 고쳐서 인화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해서 많은 게왜 이거를 만 원으로 했냐. 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뭐 슈가 걸릴 걸 이런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비해서 만원좀 쌓아야 된다. 많이 돈이 쌓여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 이 부분은 회원들한테 음, 뭐 많이 남아 있으면 환급도 해 드려야 되고 또저 합리적으로 조정을 사실 도시락도 지금 안 주는 AGD 할 때는 도시락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도시락도 지금 안 주면서 어, 수강료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들을 좀 어 고쳐 나가야 될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어 일반인들 집이 보험 반도 어 지금 음 사실은 노인 치과 장애인 치과 새롭게 시작을 한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일반 회원들이 이 전문 과목 집어넣으려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하나하나 넣기가 뭐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 일단은 졸업한 학생들이라도 시, 지금 메디칼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갑니다. 졸업을 하면. 전문이 따고 싶으면 다 가는데 치과는 지금 뭐 35%, 40% 받아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수가가 낮아지면서 대학병원들나 일반 중소병원들, 대학병원 아닌 중소병원들이 치과를 다 없애버려요. 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월급을 주면서 수익을 못 낸다. 그그만큼에 그러면서 어 지금 수련 받을 때가 자꾸자꾸 자꾸 없어져서 어 우선은 학생들부터 수련 받을 원하는 사람들이 좀어 폭넓게 받을 수 있게끔 지금도 전문 아까 이상으로 말씀하셨 전문 가목이 지금 다섯 개로 돼 있어요. 그 개설을 하려고 그러면 이 전문 가목단세개 정도로 좀 줄이는 방안도 저희들이 충분히 좀 연구를 해서 어이 분야에. 어 많은 받고자 하는 수련을 받고자 하신 분들이 좀 수련을 받아서 나올 수 있게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경과 조치 끝나버리면 이제 그 학생들부터는 이제 수련 받고 싶어도 못 갑니다. 바로 나와서 집필로 가고 가야 될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협회는이 부분을 굉장히 저는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60%에 대한 그 학생들을 어떻게 수련 수련을 줘서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아 저는. 어, 그 부분은 어,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 향후에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삼번 김철수 후보께서 제출하신 공통 질의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은 고교 졸업생 인원이 올해 육십여만 명에서 오는 이천이십삼 년이면. 46만여 명으로 감소가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와 같이 출산율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정부도 대학 정원을 점차 감축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국민 건강권 수요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의사 수는 더 늘어나야 한다며 공공의대의 신설을 추진한 한편 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과 의사 인력 감축과 관련하여 이 문제는 치과계가 꼭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에 치과 의사 3 0 0 0명이 과잉으로 연구 결과 나온 바 치과 의사 과잉 및 정원 감축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각 후보님들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듣고 싶습니다. 치과사 인력 감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 이상훈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출산율 저하로. 아, 대학 입학 정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조사한 바로도 어, 작년은 52만 6267명 바로 10년 후가 되겠습니다 39만 9478명 어, 12, 3만이 줄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퍼센티로 따져지면 거의 뭐20%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한 거는 치과대학 정원 감축을 위해서도지만 치과 이생 사수도 막 이렇게 이제 지방대 위주로 10년 후면은 40%가 폐교한다는 그런 그 예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따라서 어이 대학 입학 정원은 거기에 따라서 좀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전국 치과 이원의 어쨌든 우리가 이거 주장을 하려면은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주장이 됩니다. 뭐 어거지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국 치과 의원의 경영 실태 조사 정말 이뭐 매출이든 어쨌든 그런 경영 실태를 정확히 치과료 정책 연구소가 용역을 주둔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고 또 활동 치과 의사 수의 증가율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방금 질문에도 들어있던 것처럼 2030년이면 30명이 과잉이다 이런 거를 어뭐 보건사의 연구를 통하든 우리 또어 정책 연구소에서 또 어떤 이런 그 의료 보건학자분께 용역을 드리든 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어 적정 치과 의사 수가 어떻고 초과 인력이 어떻고 이런 연구 근거 자료를 만들어준 다음에. 정부 당국과 어각 치과대학의 또각 치과대학 학장님들은 어 전체적인 큰 뜻에는 동일하지만 또 자기 학교 그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교수님 수의 문제라든가 또 정부 지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로 좀 선뜻 찬성하시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국적인 면으로 치과계의 미래를 위하여서 어, 학장님들과도 머리를 맞대고 어쨌든 특별 위원회든 뭐든 정원 감축 위원회를 통해서 TF든 통해서 어 우리 협회와 학장님들과 또 전국의 뭐 지부에 계신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아 어, 치과대학 정원 감축 저는 일률적으로 각 치과대학 일률적으로 10%씩 감축을 해야 된다는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어, 교육부 또 기획 예산 어, 담당하시는 부처에 적극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의협처럼 어, 뭐 어떤 정당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통해서 이런 주장을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영섭 후보자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사실 이 문제에 저도 저만큼 고민해본 사람 또 있을까할 정도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치과사 중에서 어 이제 십여 년 전에 아마 고려대학에서 치과대학 설립을 하려고 했어요. 어 세종시로 세종시가 형성이 되면서 어, 고려대학 분원이 가라 하면서 치과대학을 하나 설립을 해주겠다라고 서로 M O U를 체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에, 이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저희들이 기울였고 어, 또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카톨릭 대학에 치과대학 하나 넣는 게 소원이다. 또 임상치약대학원 있으신 분들. 치과대학 설립이 꿈이에요. 어, 정말 우리는 죽겠다고 하는데 각 대학에서는 치과대학 하나 설립하는 게 굉장히 하나의 에, 자기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 이제 6년 전입니다. 어, 제가 이제 그 부회장 치무담담 부회장을 맡으면서 해보고 싶었던 게그 전에는 협회장들한테 건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사 때도. 어, 정원의 입학부터 좀 감축을 시켜야 되겠다. 이 하면서 제가 전국 학장님들을 찾아도 다녔고요. 먼저 설득해야 되는 게 학장님들이거든요. 최일선에 우리가 아무리 줄여봐 줄이자 이렇게 해봐야 어, 뭐안 됩니다. 그분들 입에서 줄이자는 소리가 나와야지. 먼저 우리 제자들이고 그분들도 우리 교수님들 배웠던 분들이고, 그래서 학장협의회를 개최해서 여러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학장님들. 우리 서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나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자기들 교수 수가 있고 거기 학생 수가 있고 납부금 또 등록금 받아야 되고 뭐 실습 비용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기들 줄이면 어떡하냐. 그리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왜 그러면 자기들만 희생을 하라 그러냐. 협회에서 부담을 부담금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줄인다 그러면 그 정도로 희생을 치러야지 이게 된다. 아주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정원의 입학 10%에서 5% 줄이는 걸 MOU를 시켰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교과부를 통해서 복지부를 통해서 교과부를 교육부를 통해서 당시 각 대학으로 내려갑니다. 총장들이 난리가 나요. 사립대학 총장들이. 각 학장들 불러 올립니다. 야, 너 지금 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게 치과대학, 의과대학은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그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있는 대학들이 그러면서 학장들을 쪼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라.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 학장들은 총장님 앞에 가서 말할 말이 없죠. 그 총장님들은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교과 교육부하고 어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나갔으니 저 우성으로 하자 이렇게 했더니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제동을 겁니다. 이거 불공정하다. 뭐 농어촌 애들을 위해서 이저 10%를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에, 불합리한 제도를 하냐. 그래서 규제위원회까지 올라갑니다. 규제위원회에서 최종 판결을 해서 공정위원회 부르고 보건복지부 부르고. 우리 취업도 들어가, 들어가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마지막 5%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원에 입학 5% 줄였는데요. 이거 줄이기는 줄여야 됩니다. 지금 OECD, 우리는 많다고 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요, 우리 치과 1인당, 그, 저, 국민 1인당, 뭐, 천명당, 아니, 만명당 치과사 대, 저, 수가 OECD 30개국이다. 끝에서 두 번째 정도예요 우리가 적어요, 아직도. 굉장히 이게 지금 난점입니다. 그러나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지금 치과 의사 수 늘어나는 거를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오시 d 국가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걸로 나오고 증가 속도는 아주 빠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확장뭐저 교수님들한테 이거 맡기면 안 나와요. 저 자기들이 용구 영역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서로 서로 피합니다. 아무리 드릴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있는 교수님이나 모든 혼연 일체가 돼야지 이 문제는 풀어 나간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상설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분들 다 함께 토론회를 갖고 어이 컨센서스를 형성해서 복지부 교육부 또뭐 학부모 단체 건또 총장님이 거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세번째로 장현준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 역시 협 회장님 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 어, 정원을 줄이려고 아마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잘안 되시니까 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저희 그 나라의 어떤 그 치과의사 수가 OECD에 비하면 아직 평균 이하죠. 어, 제가 알기로는 예, 아마 OECD에서는 뭐0.6% 가까이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아직 0.5%가 안 되는 뭐 그런 수치. 예를 들어서 어 아마 그 OECD 국가에서는 뭐한 2,000명 이내에 치과사 한 명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한 2,300~400명. 어 얼마 전에는 뭐한 3,000명했던 게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1인당. 에뭐 어떻게 보면 이제 치과사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그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치과 의사의 어떤 그 적정한 수급 문제도 있지만은 치과 의사들이 그만큼 문제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치과 의사 의 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저희가 치과사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할 적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왜 그러면 치과사를 줄여야 되느냐는 명확한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그러한 분석과 더불어서 어 그것이 이제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리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됐을 적에 에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고 어 저희가 또뭐 유지하는 유지하는 그런 어 결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뭐 일반 대학도 어 학생들 요즘에 이제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 학생들 그 뭐라 그럽니까 아 모집이 안 돼서 대학이 지금 문을 닫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제가 그 미국 생활을 할 적에 그 당시에 그 두개 치과 대학이 문을 미국에서 닫았었습니다. 한 50개 되는 치과 대학에서 한두개 치과 대학이 문을 닫았는데 그 이유는 그 순수하게 경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립 대학 두 개가 문을 닫았던 그런 제가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경험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희들이 그. 치과 의사를 줄이는 거 물론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거와 더불어서 치과 의사들의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한 외연 확대도 저는 굉장히 예, 치과 의사를 줄이느냐 많으냐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 저희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 사실 이제 치과 의사들의 역할이 여지까지는 치료적인 개념에서 볼적에 그런 기준으로 볼 적에 저희가 아좀 많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지. 저희가 예방이라는 차원으로 볼 적에는 OECD에 못 미친다는 것도 또 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저희가 숫자를 줄이는 작업도 계속해서 해야 되지만 또 저희 치과계의 어떤 외연 확대를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다시 말씀드려서 뭐 학생 치과 주치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커뮤니티 케어 앞으로 계속해서 어 커지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아, 치과 의사의 역할을 좀더 만들어 주고, 또한 이제 에, 그 치과 수입이 증대가 되면 또 그만큼 치과 의사들의 어떤 그 삶의 질이 또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에,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외연 확대라는 에, 그런 노력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에,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에, 숫자도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지만, 음, 또 하나는 치과의사들이 어떤 외연 확대를 통해서 그 늘어나는 치과의사들의 어떤 그 삶의 질을 에, 역할을 만들어 준다면, 제가 봐서는 에, 치과, 어떤 그 의사 수 줄이는 거와 어, 어떤 그 외연 확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 중에 에, 그 서울시. 에, 그 당시에 뭐 교통국장입니까? 아, 그런 분꽤한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어느 모임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에, 이런 지금 서울시의 교통난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에, 그분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어, 해결은 가만히 내비두는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했더니 에, 차를 가지고 나와서 어뭐 차를 운전할 수 없을 만큼의 차량들이 늘어나면 그때는 차를 안 가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치과계도 치과 의사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적인 동,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제가 봐서는 더 저희가 뭐 학교도 그렇고 어 치과사들도 그렇고 더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4번 이상훈 후보께서 제출하신 공통 질의입니다. 질의 내용은 최근 치과계의 가장 큰 현안인 보조 인력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짧은 아주 그래도 그큰 문제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박영섭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 이게 굉장히 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다치과의사가 지금 2만 5천 명 정도 활동 치과의사 수가 위생사 치과 위생사 활동 수는 3만 6천 명 정도 또간호조무사 치과에 있는 간호조무사는 만 8천여 명 정도 그렇게 하면 1대 2.2 정도 나옵니다. 지금 근데 어또 이제 주 5일제가 되면서 일반적으로 한 명이 더 필요해요. 그렇게 시스템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져 가다 보니까 아우성 그야말로 아우성입니다. 사실 다들 뭐 여기 계신 치과 선생님도 그렇지만 이력서 한장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가면 갈수록 지금 힘들어져 버린 게 예전에 이제 치과 유생사 5천 명 정도 어 한1 년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750명이잖아요 우리 치과사 졸업생이 그러면 뭐 77에 49어뭐7대1 정도 수급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치과 유생사 협회에서는 더 이상 늘리는 것에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이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늘릴라 하지도 않고, 우리는 억지로 지금 2,000명, 3,000명 때는 엄청 늘렸어요. 계속 복지부 설득하고 교육부 설득해서 5,000명까지 늘리면, 야, 되겠지. 그런, 이제, 현 시점에서는 어, 더 이상, 어, 대지가 아는 결론이 나와 있고, 어떡하든, 어, 문제를 풀어내야 될 상황에 있어요. 협회장 후보들은. 어, 그래서 저는, 어, 지금 치과 간호조무사 이 문제를 치과 전담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를 좀 만들어 보자. 이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부, 지금 불법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복지부 쪽도 3년 전부터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치과에 있는 유생사도 불법이고,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불법이고, 이렇게 만들어는 게 뭐냐? 해결을 해다오. 근데 치과위생사협회는 또 자기는 업무 영역 안 준다. 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도 자기 진료 보조 업무는 자기의 의료법 내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 때문에 치과위생사는 못 한다. 수술실에 다 빠져라. 석션도 못 한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그 간호조무사 주장이 당신들은 그냥 업무 범위에 왜 의료기사법에 보면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에, 기록이 돼 있고 아홉 가지 정도 됩니다. 스케일링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의료 기사법에 내에 있는 것만 명기된 것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호 조무사 입에서는 아, 그러면 석션이나 진료 보조 업무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너네들 하지 마. 이런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또 위생사 입장에서 보면 간호점사한테 업무범위를 줄수 없다는 거예요. 30년을 근무한 치과에 근무한 간호점사한테 왜?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커리큘럼에. 주장을 할수 없다. 그 말이 맞죠.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간호점사 자격증을 따서 우리가 협회에서 교육을 시켜서 치과 간호점사라고 해가지고 협회장 이름으로 내놓은 상당히 많은 뭐 그 중에서 많은 수를 줬어요. 서울시 치과사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좀 시키고 있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인재는 한계에 다다라 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새롭게 하나를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실현 가능성 있는 걸로 만들어야 돼. 의료법 내 의료인은요. 석션을 잡으면 의료인이에요. 들어와서 일단 데스크에 있으면 그건 의료인이그데스크 전화 받고 이렇게 행정 업무 하면 돼요. 근데 진료실에 들어오면 일단 의료, 인 의료 기사가 됐든 의료인이 됐든 해야 돼요. 들어온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석션을 했는데 이건 의료, 저, 누가 환자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그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똑같은, 3분의 1이 지금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만 근무하고 있는데, 인프레션 뜨고 이거 다 걸립니다. 지금. 농어촌에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법도 있지 않냐. 간호사가 메디칼에는 있습니다.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특수하게 간호사가 주사도 놓고 뭐 처방도 좀 해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농어촌 정도에 주하는 그런 데에서는 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어떤 법을 만들어줘야 유생사협회에도 치과유생사협회에도 거짓말할 게 아니고 대안을 내놔야 될거 아니에요. 3분의 1이 없어요. 지금 유생사가 구할 수도 없고 시골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간호 조무사 기존에 있는 치과에 근무하는 사람도 경과 조치를 줘서 자기가 근무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먼저 해야 될게 간호 조무사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왜? 지금 740시간을 1년에 이론 교육 받고 780시간을 실습 교육을 받습니다. 간호 조무사가 되려면. 근데 치과에 관련된 건 거의 없어요. 전무예요. 물론 특별하게 치과사 선생님들이 지금 간호학원도 이렇게 설립하신 분들, 그분 특별한 몇, 곳, 몇 곳은 치과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세요. 그런데 일반적인 데는 지금 치과 교육 없고요. 치과 조무사 시험 볼 때도 백문왕에서 두세 문제 많으면 두세 문제 나와요. 아주 간단한 거. 그래서 지금 의료, 어, 그간호조무사및 의료유사업자 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를 한번 개정을 해보고 싶다. 어, 조사협회하고 저는 이거 해보려고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국회에 찾아다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게 국회가 제일 많이 알아요. 국회 담당하는 그 정책위원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저는 이걸 질문으로 국회에 많이 다녔고요. 간호조사협회하고도 수시로 통화, 저, 통화도 하고 만나서 이거를 제가 왜몇년 전부터 이걸 계속 이야기 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일단은 한번 어 사, 의료 저 30조 의료법 380조 30, 이이사항에 보면 이제 그 업무 범위가 나오는 거요 예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그래서 이 범위에 에, 아니 왜 메디컬만 하느냐 치과도 있고 한방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치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좀 달라 그렇게 해서 어이 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는데 일단 치과 교육을 그 이론 교육도 740시간이다. 그러면 기초교육은 메디컬하고 같이 시키고, 뭐 340시간은 뭐 치과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실습도 마찬가지입니다. 780시간에 400시간을 종합병원에서 하고, 어, 나머지 380시간을 실습 이렇게 의원급에서 하는데, 일단 그것도 좀 뜯어고치자. 뜯어고쳐서 이제 새로운 이거를 좀다좀 좀 학원도 아니, 뭐 정... 전국 치과대학의 개설 미국 같은 데도 그래요 그 치과대학 개설을 합니다 간호조사 양성할 수 있는 전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뚫어서 이 법령을 좀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간단하게 시행령 시행령 일부 개정안 여기에서 안 되면 정말 의료법이라도 거쳐야죠 새롭게 만들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든 이거는 반드시 예, 합법적으로 어, 서로 간호조무사하고 교육부터 먼저 시키면서 어, 위생사태하고 또 상의를 해가면서 어,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답변이 좀 길으셔 가지고요. 두 번째로 장영준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긴 질문을 하도 짧게 해 주셔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얼마만큼 제가 답을 드려야 될지 예. 어, 일단은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아, 하나는 예, 그 치과 위생사와 간호 간호 조무사 뭐 굳이 제가 치과 전안 붙이겠습니다. 어떤 그 어, 업무 때문에 예. 소위 말해서 보조 업무, 업무 때문에 생기는 이 어떤 법적인 문제. 예, 소위 말해서 어, 치과 의사도 그렇고 치과 위생사도 그렇고 간호조무사도 그렇고 모두가 범법자를 지금 만들고 있는 지금의 이 보조인력 문제를 법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우선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보조인력의 수라 그럴까요. 그래서 현재 치과 위생사가 8만 명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부족하다. 간호조무사가 80만 명이 나와 있는데 현재 18,000명 정도만 일을 하고 있다. 그럴 적에 여기에서 유입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 이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어떤 그 치과 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법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치과 위생사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조 업무에 홉개 어떤 보조 업무만을 지금 할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소위 말해서 간호 보조라든지 진료 보조는 전혀 못하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그냥 내비둘 거냐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줘야 되고 또 간호조무사는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저 박영석 후보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치과 쪽에 교육을 못 받고 나온 사람을 치과 어, 간호. 조무사로 쓸 수는 없으니 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 치과에서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 이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호조무사를 치과 간호조무사를 만드는 과정을 좀 만들어서 현재 간호조무사에서 치과에 유입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유입될 수 있게끔 해주고. 또한 치과위생사도 어떻게 보면은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따라서 아무런 진료 보조를 할수 없는 거를 제가 봐서는 그동안에는 뭐 의료기사법 의료법을 바꿔서 이거를 하겠다고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에 안된걸 그런 의료법 의료기사법을 바꾸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을 치과위생사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해서 그 해법은 저는 가지고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 지금 치과 위생사가 제가 2002년도에 기획 이사를 할 적에 그때 당시부터 복지부에 찾아갈 때 치과 위, 어, 위생과 대학이 수, 20개였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대학을 50개만 만들면 이 보조 인력 위생사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82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뭐냐? 결국은 치과 위생사들이 치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숫자만 늘린다고 저는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역 단체, 치과 위생사 협회와 또 우리 치과사 협회, 직역 간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면은 근무 여건이 뭔지 이런 거를 잘 찾아서 치과사들이 좀 해결을 해줄 적에 치과 위생사도 어, 유입을 할 수가 있고 또 간호조무사가 지금 뭐 80만 명 중에 18,000명 지금 유입돼 있는데 사실은 위생사가 할수 있는 일보다도 지금 숫자보다도 간호조무사가 훨씬 더 많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직과간호조무사로 만들어서 그래서 최대한 유입을 시킬 적에 그럴 적에 보조 인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이건 뭐어 의료법만 바꾸면 다 해결된다 또 의료법 바꾸는 게 되지도 않아서 여지까지 오랜 시간을 왔는데 또 그걸 가지고서는 의료법을 확보려고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김철수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직업 보조 인력 문제는 참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5인 미만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해서 소규모 치과의원급에도 간호조무사 그 보조인력 구직자들이 일단 문을 두드리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진료보조인력들이 뭐 위생사랄까 간호조무사들이 진료에만,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외의 일반적인 업무는 치과 행정사나 예를 들어서 치과 환경관리사랄까 등의 진료 지원 인력이 신설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보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그한 해에 치위생과 졸업생이 5,300명입니다. 근데 매년 그 치위생사 국가시험에서 탈락자가 평균적으로 한15%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는 약 800명 해당하는 치위생과 졸업생들이 면허를 따지 못하고, 제 개원과 유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탈락자 중에 재시험 자도 많지 않습니다. 또 합격자 수도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상당한 숫자의 치위생과 졸업생들이 현실적으로 사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주 놀랄만한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취업도 상당히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취업과 치위생사 협회 간에 이 문제 관은 철저하게 상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연유로라도 저희는 장기적으로 대학의 치위생과 입학 정원을 적어도 이제는 대폭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천 명까지라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간호조무사들의 경우에 요즘 여러 회자되는 말처럼 치과 간호조무사 제도 신설은 항상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문제지만 이것을 치과만으로 국한, 국한할 것이 아니고 간호조무사에게 추가로 치과 공인 자격을 어떤 부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치과로의 유입을 현실적으로 적극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진료 보조 인력의 어떤 불필요한 업무가 중복되는 현재 구조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치과 사무 행정의 사무 업무 자동화 추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또한 자동 석션 우선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 석션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R&D를 통해서 개발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양측 모두 서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것만이 아닌 전체 진료 보조 영역에서 그 업무 범위를 서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힘써봤지만 잘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이 보조인력 문제는 위생사협회와 간호점사협회 또그 소속 그된 분들이 전부 여성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앞으로 저희 집행부를 구성한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성 부회장 또 여성 임원들을 30%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성 임원들이 직접 나서서 같은 여성 단체로서 지위생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와 서로 같은 여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근무 환경도 개선해 나가면서 서로 해결책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어, 이제부터는 어, 각 후보별로 타 후보 일인에게 1인에, 하는 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는 개별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여 선관위에 미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회자가 제출된 개별 질의를 말씀드리면 해당하는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저기 시간이 이제 보일 거예요. 진행은 공정성을 위해 공통 질의 순서 역순으로 진행하고 답변의 순서는 질의하는 후보의 다음 기호 순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다음에 재질의와 제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4번 이상훈 후보께서 제출한 개별 질의입니다. 개별 질의 첫 번째 대상자분은 기호 1번 박영섭 후보자입니다. 질의 내용은 지난 집행부에서 치무 의사와 치무 침의 담당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보조 인력 문제를 계속 다뤄 오셨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보조일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심화되기만 하였습니다. 이번에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를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저희 캠프의 치과 진료 조무사 양성 방안과 거의 비슷한 방안입니다. 다만 저희 캠프는 여기에 더해 일반인을 단기 교육시켜 석션 등 기본 진료 보조만으로라도 하게하여 인력 유입 통로를 하나 더 늘리자는 방안입니다. 현재 조무사도 이력서 한장안 들어오는 현실에서 치과 전문 간호 조무사 양성만으로 이력서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으며 그것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의료법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일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네. 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질문은 시간망에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앞에 것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제가 그 그분은 또 설명을 하면서 시행령이 안 되면 어, 뭐 의료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항상 이제 저를 보면 이제 치부적 일을 했다고 왜 제가 좀 치부적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좀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8대 집행배 부치무이사를 했고요. 29대 집행부에서는 치무 쪽 일을 안 했습니다. 정보통신하고 국무 담당 임명직 부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치무 담당 부회장을 했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8대 때 제가 이제 치과 유생사 협회 업무 범위를 넓혀주라 왜 그러냐 시멘 제거를 유생사가 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치과 문을 닫았어야 돼요. 뭐, 3개월인가? 억울로잖아요 어, 치과사가. 그러니까 혼자 대부분까지 갔어요. 그래서 폐소를 했어요. 그래서 치과의 성사 시멘을 제거하면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닥쳤어요. 그래서 업무 범위를 시작을 했어요. 어느 정도는 줘야 되겠다.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무슨 주장을 했냐 그러면 간호 조무사 업무 범위를 넓혀주겠다. 대신에 간호 조무사 업무 범위를 왜? 그 당시에도 3분의 1만 있었어요, 간호 치과에. 간호조무사가 그래서 두개 정도는 간호조무사한테 업무를 줘야 된다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나는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를 넓혀 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향후에 이게 지나, 당시 국장 과장 복지부 과장도 제가 설득을 해서 과장은 그렇게 갔어요 국장이 사실은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29, 이제 28대 끝나면서 그 주장을 했고 29대 집행부에서 어찌 됐든 저는 주장을 할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형이 돼 버렸어요. 지금 전무사한테는 하나도 업무범위 가지 않고 위생사 업무범위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생사들이 어 우리 업무인데 무슨 소리야? 예전에 뭐한두개준거 그건 뭐 무슨 소리야? 이제는 내 업무인데 교육도 안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업무를 줄수 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할때한게 아닙니다. 저는 반대를 분명히 했고요. 앞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사실은 이 불균형이 돼 있고 저는 이그 가로조무사 제도가 물론 뭐 어떻게 또 3개월 만에 또 교육을 받아서 또될수 있을지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열심히 일해서 될 수도 있겠다고 뭐 또한 측에서는 보지만 물론 이게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새로운 직역을 치과대학 내에 뭐 하나 또 설, 저 간호 학원을 설치를 하든 뭐 이렇게 아쉬운 대로 새로운 어떻게 새롭게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제가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이상훈 후보께서는 반론 또는 제지의 하시겠습니까? 아, 제 질문을 안 하시는 걸로 그러면 다음 질의 대상자는 기호 2번 장영준 후보자입니다. 질의 내용은 장영준 후보자님은 재단 이사장으로 세고의 대형 검진 병원과 한 개의 치과를 운영하고 계셔서 성공하신 치과 의사로 인정받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두고 큰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동네 치과의 어려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답,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세 곳의 대형 검진병원과 한 개의 치과를 운영하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좀 뭔가 이제 저에 대한 그 훔집내기 아마 좋은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덴트포트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도 어, 저희 홈페이지 사진을 올려가지고 어, 뭐 그냥 이쪽 저쪽으로 돌리고 있고 뭐 그런 거를 좀 봤는데 어, 제가 볼 적에는 좀 어, 서글프다 그럴까요? 어, 이게 그렇게 치과 의사들에게 제가 에, 뭔가 그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세 개의 병원이라 그러는데 그 의료법인이 두 개고 하나는 개인 병원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우선 의료법인은 그 비영리의료법인이어서 제, 제 소유가 아닙니다. 그건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제가 병원을 두개세 개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법인이 저희가 이제 두 개인데 그거는 법인 특성상 만약에 세브란스병원 예를 들면 뭐 신촌 강남 원주 이런 거다 하나의 법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법인은 분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병원을 하다가 원래 이제 법인을 하다가 분원을 하나하나 내게 됐고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검진센터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치과는 따로 가진 게 없습니다 현재 법인 내에 검진 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치과는 검진을 하는 사람들에게 치과 검진을 주로 하고 있어서 거의 한80% 정도가 검진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좀 진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진료를 해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이 두 개에 한 곳은 선생이 한 명, 한 곳은 선생이 두 명, 그리고 두곳다 검진 아르바이트가 한 명씩 있고 요렇게 돼 있는 동네 치과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그제 중학교 동기인데 메디칼 닥던데 본인이 이제 그 검진센터를 하겠다 하면서 메디피움이 저 브랜드가 있으니 같이 이름을 쓰겠다라고 해서 제가 허락해 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세계 검진 병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저는 따로 가지고 있는 치과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아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아, 제가 질문의 의도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명하시라는 의도가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제 질문의 주안점은 아, 동네 치. 과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해야만 하는 협회장으로서 어, 이게 그 어떤 마음 가지미신지 제 질문은 그겁니다. 네, 네. 답변 하셔도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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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뭐 그런 염려를 하신다면 사실은 뭐 염려로 끝나야지. 주변에다가 그렇게 홈페이지 사진 찍어서 막 돌리고 이러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 저는 그, 아까도 제가 정견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에, 그 과천에서 유닛 채워 두대 가지고 어, 개인 병원 시작했습니다 하고, 이제 법인에 들어가서 어, 이제 메디컬 닥터들이랑 같이 하다가, 아, 메디컬 닥터들이 다손 들고 나가서 제가 이제 그거를 에, 치과 의사로서 어 이제 법인 이사장을 맡게 됐고요 한 20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어, 저는 치과는 또 치과대로 운영을 했고 그래서 두 가지 에, 어떤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는 에, 저는 뭐 동네 치과 규모의 그 검지센터 치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동네 치과의 그런 그 구인 문제라든지 또수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 저는 똑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좀 검진센터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경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동네 치과의 어떤 그런 어려움도 알고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조금 큰 어떤 그 검진센터를 하면서 어떤 경영적인 수업을 많이 해서 오히려 제가 협회를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방송 팀에서 잠깐 요청사항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질의를 하거나 답변할 때도 마이크를 꼭 써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적으로 중간에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마이크를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대상자는 기호 3번 김철수 후보자입니다. 질의 내용은 김철수 후보님은 지난 3년간 회무 수행에 있어서 APDC 국제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 같은 전시성 행사에 치중하셔서 정작 보조 인력 문제, 치대 입학 정원 감축, 정당한 보험 수가, 건강 보험 수가 현실화 등 회원들의 살림살이는 정작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APDC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APDC에 대해서 어떤 전시성의 행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APDC에 대한 이제 의미는 우리 대한민국 치과계가 세계 속에 글로벌하게 같이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야 되는 어떤 좋은 어떤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시다시피 작년 5월에 개최된 그 아시아 태평양 치과선명 총회 그리고 대한치과협회 정합 박술 대회는 어 여러분 그 보도나 행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27개국 거의 다 참여해 주셔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학술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그 많은 나라들과 학술적인, 외교적인 교류를 통해서 저희가 세계적인 조류에 뒤떨어지지 않게 외국의 최신 직견이나 정보를 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 7천 명의 회원이 참여를 해주셨고, 회원들의 회비랄까 협회 예산이랄까 전혀 부담을 안 드리고 저희가 회를 의 성공적으로 치뤄냈다는 그런 평가를 현재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업무 그 APDC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민생 현안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까 보조인력 문제나 또는 보험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어, 저희가 이 어, APDC 업무와 를 담당하는 임원의 업무와 아까 말씀 하신 질문하신 그런 민생 업무와는 임원들의 업무가 완전히 분장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APDC 어떤 전시성의 행사를 치료해서 다른 업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협회에 업무 그 분장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보험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노인틀리, 임프란드 본인 부담금 이나 또는 카드 수술이요일 이나 복합내진 문제 해서 약 5천억 원의 부과 진료 수입을 올렸다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반론 또는 재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잘각 어, 후보자님들 아주 질문 답 잘해주셔갖고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김철수 후보께서 제출한 개별 질의입니다. 개별 질의 대상자 첫 번째는 기호 4번 이상훈 후보자입니다. 질의 내용은 이상훈 후보의 공약인 덴탈 어시스턴트 법제화에 대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외국 사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무 교육 시간을 240여 시간이나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간단한 석션 행위에 대해서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지시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및 사법당국에 의해 처벌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훈 후보는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 도입을 위해 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상훈 후보 공약대로 정부가 필수 교육 시간 1년인 간호 조무사보다 적은 단지 2, 3개월 만에 교육을 수료한 덴탈 어시스턴트에게 석션을 포함한 의료행위를 허용해 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죠.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또그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인지. 아 제가 어쨌든 보조인력 문제를 제0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선거 3년 전 선거 때도.

제가 다른 일정이 뭐 겹침에도 불구하고 어 항상 집에 돌아가면 또 낮에 치과에서 세네 달 이상 외국 사례 또다뭐 영어로 돼 있는 거 번역하고 아 그다음에 우리나라 과거 사례 모두 다 연구를 해서 제 손으로 서너 달 이상 정말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보존력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으실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좀그 그렇게 감히좀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어 지금 이제 기호 3번 후보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건은 이제 저도 그 지난 이그 발표할 때이 사례도 제가 연구한 사안으로 이미 말씀드린 사안입니다만은 2015년 요양보호사분이 어떤 그 이제 석션 문제가 아니고요 콧줄 이제 중환자분들은 영양식을 이제 어 섭식을 직접 못 하시니까 콧줄을 껴야 되는데 그거를 기저이고 식도로 안 끼고 기도로 껴서 사망하신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지금 한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2013년 서울시에서 어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는데 어, 부득이하게 어떤 그 석션 등의 의료 지금 현재는 의료 행위 맞습니다 의료 행위를 하시는 분이 51%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할수 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뭐 개인사지만 아버님께서 5년간 루게릭으로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큰 누나께서 30분마다 한 번씩, 저희 큰누나는 다행히 간호사 출신입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그 옆에서 쪽쪽 잠을 자면서 3년간 잠을 그러니까 30분 이상 못 자신 거죠. 30분마다 석션을 안 하면은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했듯이 지금 전국의 그 요양원이 3,286곳이고 13만 명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는 촉탁이나. 그 다음에 간호사나 간호조사 분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두 번만 방문합니다 나머지는 요양보호사 분이나 가족들이 썩션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시는 분 생깁니다 썩션 안 해주면 그런데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도 썩션을 어 못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법과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요양보호사 분이나 가족분들이 다 썩션 하시고 이게 큰 문제가 되어서 일본에서는 2012년에 일본에서 는 요양보호사가 아니고 무슨 개호사 개호복지사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석션과 이 영양줄 공급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 행위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단기 교육을 통해서 보조사를 하는데 어 지금 마지막 질문은 아 그렇게 1년간 이렇게 해야 법정 저희가 있는데 뭘 허락하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썩션만 하는 거는 3개월에 끝나는 거고 어, 지금 말씀하신 뭐그 이상의 본뜨고 엑스레나 그거는 1년으로 이렇게 이원한 거고요. 썩션 하나 잡는데 3개월이면 되고 또 요양보호사처럼 생명 위중하게 다루는 것도 아니고 구학내 치과 환자 석션은 절대 침습적인 치료가 아니다. 이거 해갖고 막 사망하는 치료가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자격자에게 석션을 시키자는 게 아니라 3개월의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석션을 시키자는 거다.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다 됐는데 <laughs>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어, 청와대 일자리 수석에서 작년에도 여러 직역을 불렀습니다만은 어, 일반인의 그 어떤 이런 치과의 유입으로 인해서 치과 지금 2만 개한 명당 한 명의 DA를 뽑는다 아니면 두 명의 DA를 뽑는다 그러면은 2만 개 내지 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반인 그 치과에서 구직을 하면은 어, 많이들 그래도 와요. 근데 조무사 구인난적이 그 이력서 하면은 한달두달 달 어떤 분은 여섯 달한 장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과의사, 기존 조무사 이번 전문 이 풀에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치과의 유입 보조 인력 풀을 큰 거를 하나 더 만들자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발론 네. 또는 제질이 하시겠습니까? 예 네,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담내 차원에서 저 재질이 안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곧 넘어갔고요. 다음 질의 대상자는 기로, 기호 기호 일번 박영섭 후보자입니다. 질의 내용은 박영섭 후보는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새로운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치위생사 협회, 간호조무사 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원만한 합의 및 동의가 성결되어야 정부 및 국회 의 동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2023년이면 고교 졸업 인원이 한해 60여만 명에서 46만여 명으로 감소되고 고교 졸업생이 85% 이상이 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간호조무사를 지망하는 희망자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박영서 후보께서는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제도의 법제화 및 인력 수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지의 답변을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라는 이 제도를 왜 유입이 안 되느냐 업무 영역 제가 아까 이제 좀그 대수 저 우리 27대 28대 29대 28대 때 제가 저이 치무 업무를 받지 않았어요 그때 간호조무사 한테 업무역을 하나도 안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들은 치과에 있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아무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치과에서 석션만 합니까? 허다범 이거 좀 가져와. 이거 좀 가져와. 당연히 그렇게 되죠. 보조 업무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석션만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석션만 잡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석션밖에 못해요. 치과간호 점사가 할수 있는 일은.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줘야 고쳐주지 않으면 유입이 안 됩니다. 왜? 요즘에 간호조무사 눈치를 보고 내가 그 치과에 다른 메디컬에 들어가서 뭐 당당하게 하지 왜 치과에 들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아까 3그 의료법 80조 2제 3항 그 3항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그래서 그 업무를 보건복지부 업무령을 정하니까. 거기에 알맞게 치과에 관련된 부분, 메디컬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치과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국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찾아 다녔고요. 그법 전문 한 사람들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작년부터.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옆에서도 제그 보조인력 저 정책 토론을 때 오셨어요.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내느냐 우선은 위생사협회는 좀 빠져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일단은 교육이 우선이에요 들어오게 할수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교육을 할수 있고 업무 범위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생사지 아홉 개 줬거든요 우리 업무 범위가 치과에 관련된 거 엄청 많습니다 위생사는 딱그 아홉 개밖에 못해요 한마디로 그리고 위생사도 원래 방사선 안 됐어요 파노라마 못 찍어요. 방사선사가 그, 보면, 방사선사만이 파노라마나 엑스레이를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왜 위생사가 합니까? 저는 그를 권익위원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방사선사를 고용해서 치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치과 위생사가 공부를 해서 할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 컵을 못하니까 저는 공, 국민권익위원회부터 찾아갈 거예요. 국민의 권익에 침해를 당한다. 방사선사를 없이 치과에서 파노라마를 찍고 군의 촬영도 다 해요. 위생사들이. 간호조무사도요 교육시켜서 저는 뚫고 나갈 겁니다. 업무범위에 대해서. 예. 답변. 또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에, 김철수 후보께서는 반론 또는 재질이 하시렵습니까? 예, 역시 재질이 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대상자는 기호 2번 장영준 후보자입니다. 질의 내용은 장영준 후보는 이번에 행정 예고된 만1 2세 이하 광중화 복합레진 급여 축소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있으십니다. 장현준 후보의 의견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행정 예고안 중총 10여 개의 항목 중 1번 12세 이하 광중합 레진 충전은 1년 이내 재충전 비용 청구 불가, 2번 레진 급여 대상이 12세 이하에서 5세 이상 12세 이하로 확대, 3번 급여 레진 충전은 하루 최대 4개 치아까지만 인정, 4번 급여 레진 충전 전후 1 개월 이내 충전물 연마, 교합 조정, 러버댐 레진 제조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5번 한 개의 치아에 광중합 레진과 다른 충전 아말감 또는 자가 중압편 글래스 아노머를 서로 다른 와동에 충전하더라도 레진의 충전료만 인정한다. 6번 레진과 실란트를 한 개의 치아에 동시 시행한 경우 레진 100%, 신란트 50%를 인정한다 등 여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및 동의를 하시고 단지 1번 자가중압글래스아이너머 재충전은 6개월 이내에 50%만 숙가를 인정한다. 2번 모든 충전 당일 보통 처치 및 충전물 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다 등두 가지에 대해서만 반대를 하셨습니다. 전 항목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협회 및 전국 시도 지부장 협회의 입장을 고려할 때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시고 위두 가지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근거와 정확한 입장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꽤 긴데요. 어쨌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구체적인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뭐 우리 부회장님들 와 계신데 부회장님들도 한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도 되겠죠? 예, 우리 뭐 부회장님 중에서 예 답변해 주시죠. 예, 부회장 후보 김욱입니다. 저희가 원래 그 아, 보험 드림 팀2000 공약 발표회가 지지난주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최초로 그래서 그게 2월 12일 날짜로 보건복지부의 고시개정안이 입수가 됐습니다 제가 보험학회를 통해서 보험학회 지금 평의사를 맡고 있는데 긴급하게 그 고시개정안을 입수해서 저희가 원래 저희는 그 저희 그 보험 드림팀 2000 공약만 그날 발표하려고 그러다가 사안이 상당히 심각하다. 전체 치과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당시 저희 공약에 대한 보험을, 어 물론 공약도 발표했지만, 말미에 이 문제가 지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협회의 보험 담당자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 협상이 진행된 어떤 과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우리 회원들한테 설명이 안됐 안된 점들.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런 부분들을 협회가 나서서, 어, 전면 투쟁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그한 10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거는 뭐두 가지 항목만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어, 자가중압 레진이나 그 복합 레진의 경우에는 그 아말감에 준하게 1개월 경유하면 재충전하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떠한 학문적 근거도 없이 6개월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 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재충전 시에 기존 충전물, 보철물 제거 간단을 삭제함으로써 이 숫가는 비록 3천 얼마밖에 안 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비급여 각종 어, 보철물 충전물의 재충전 시에 초재진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뭐 수만 원에 상당하는 치과에서 어, 보험 청구액의 적자 그리고 매월 그 거의 1 0 0만 원에 육박하는 그 보험 청구액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두 가지 문제가 큰 복소조항이라고 저희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 저희 그 공약 발표했 때 최초로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 저희는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즉시 그 월요일 날 아침에 보건복지부에를 항의 방문해서 우리 잔영준 후보하고 제가 갔습니다 항의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를 위주로 한 반대 의견을 즉시 제기하고 협회가 전면 투쟁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3만 회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서 이 계약 고시를 결사 저지해야 된다고 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수 후보께서는 반론 또는 재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할수 있나요? 네, 할수 있죠. 예, 네,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재재질의안 하고 넘어갈라 그랬습니다만은 우선 어, 이 답변의 초점이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자, 열개 항목 중에 분명히 에, 그 저희가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두개 항목은 입장 없음, 의견 없음, 여섯 개는 찬성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개만 반대 의견을 낸게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희가 그각 학회, 각개 의견을 원래 수렴해서 저희 취업에서 그 의견을 내는 게 관행적으로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요번에 뭐 선거가, 선거 기간 중이라서 그런지, 각 어, 후보 측에서 직접적으로 복지부의 의견을 낸다든가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협회 입장에서 협회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즉시로 거기에 협회와 합의가 없어 없는 상황에서 어, 그 행정 예고가 나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엄중하게 제가 이길 범정 책 국장을 면담하고 뜻을 정했고 어, 입법 예고 기간을 어, 늘렸고 우리 3월 1일자로 돼 있던 어, 고시 날짜를 한달 이상 연기한 걸로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요거에 대한 문제점은 철저하게 다시 분석하고 협의하고 어, 고쳐나가기로 시정해주기로 분명 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개에 대해서 왜 찬성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장영준 후보께서 답변해주면 시 고맙겠습니다. 장현준 후보께서는 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대답을 하신 것을 계속해서 좀 해주시죠. 네. 장현준 후보께서 말씀해 주신 것고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할수 있어도 이거를 뭐 누가 해라라고 할수 있는 건아니니 네, 그게 아니고요. 그 네. 특별히 부회장 후보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회장 후보가 얘기하셔도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양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찬성 의견을 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그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자료 가져올까요? 네. 확인하시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저, 저희는 어쨌든 그두 가지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전면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일단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입법 예고 기간이 지금 회장님께서는 지금 해결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 복지부 지금 전자민원에 들어가면은 입법 예고 기간이 반대의 제출 기간이 3월 1일로 연장이 됐어요. 원래는 화요일까지였는데, 기간만 연장돼 있고, 현재 상태는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회가 저는 강력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이번 선거 때각 후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한 걸로 3월 지금 4월 달로 넘어간 거 알고 계시나요? 사, 바로가 아니고 예, 3월 1일이 아니고요. 3월 2일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십시다. 네. <laughs> 어, 참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기호 2번 장영준 후보께서 제출한 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 먼저 기호 3번 김철수 후보자님에게 질문입니다. 김철수 후보의 선거 유인물을 보면 김철수 집행부의 18대 선과 중 16번 윤리포럼을 설립하여 도덕성 회복 추진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협회장 선거 후보들의 자리이니 여기는 치과사협회를 이끌어가는 협회장의 자격에 대해 윤리를 현직 회장인 김철수 후보에게 듣고자 합니다. 전현직 회장들이 상금 근무를 함으로써 월급에 대한 세금 문제와 겸직 금지에 대한 의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도덕성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회장에 대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 김철수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셨을 듯합니다. 31대 협회장은 상근 근무에 따른 월급이 세금 문제와 겸, 겸직 금지에 대해 어디까지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자세인지 생각하시고 계신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질문이 조금 초점이 해서 다시 어떤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윤리 포럼을 저희가 작년에 결성했다 그럴까요? 설립했다 그럴까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가지 그 원인과 요소가 있겠습니다면은 현재 그 직각에 아, 어, 치과 의사가 많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회원들이 여러 가지 일탈 행위가 일어나고 아시다시피 투명 교정 사태 또뭐 일산 치과 문제 이러다 보니 우선 시급하게 치과계의 윤리 의식을 고치하고 회복해야 되는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아, 어, 치과계 여러 명망 있는 또 어, 나름대로는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하시는 분들

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치과 의사 과잉 배출에 따른 과당 경쟁, 그리고 소신 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일자리가 포화된 개원 환경 등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해법으로 윤리포럼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나온 해법은 앞으로 이제 문제 해결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치대 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윤리 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직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회원 진출 분야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치과대학 정원 감축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자율 중개권 확보를 통한 문제 회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그리고 사회 공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치과 의사 이미지 제고 등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만약에 3 0일때협 회장이 된다면은 이러한 윤리 의식을 고취시키는 이 윤리 포럼을 더욱 더 성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윤리에 대한 문제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준 후보께서는 반론 또는 재질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시간이 그래서 안 할까 했는데 음 조금 답변이 전혀 좀 다른 얘기 같아가지고요. 음. 죄송하지만 좀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윤리 포럼 설립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었었고요. 윤리 포럼 설립을 할 만큼 도덕성 회복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회장을 해 보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집행부 간에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라든지 지금 어뭐 실질적으로 많은 좀 내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그것이 주로 보면 월급에 대한 뭐 세금 문제도 있었고, 또뭐 겸직금지 문제도 있었고, 이런 거를 볼 때, 그래도 협회장을 해 보시면서, 어, 그런 세금 문제와 겸직금 문제를 통해서 윤리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게좀 바른 자세인가, 이런 걸좀 여쭤보고 싶은데, 좀뭐 간단히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 협회장 어, 그 근무에 대한 상근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어, 기존의 그개원으로서 저도 뭐 30년 개원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 일단 개원 활동을 정리를 하고 어떤 병원의 진료 영업행위는 일단 중단하고 3년간 어, 협회에서 어떤 상근급여를 어, 제공하고 모든 힘을 다 어, 집중해서 회무에 집중해서 예, 협회장으로서 성과를 내달라는 그런 취지의 상근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 아까 이제 뭐 세금 문제 말씀하셨지만은 아, 그 상근제도에 따른 아, 그 급여 문제는 저희가 따, 아, 거기에 급여 규정이나 여기 다 이제 마련돼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제가 지급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 거기에 어, 아, 몇 협회장님 전전전 집행부부터 관행대로 이루어져 있던 그약 1500만원의 실수령액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 세금 문제가 아, 대두 가 됐고 급기야는 지난 집행부에서 그,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형사 고발 까지도 이루어지고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 실수령액 1 5 0 0이지만 협회에서 보존해 주던 그 4500만원의 세금 은 제가 1500만원 받는 중에서 제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제 실수령액은 1,500만 원이 아닌 거기서 4, 400만 원을 제가 세금을 내고 1,100만 원 정도의 실수령액을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조금 만말씀드려도될까요 네, 어, 뭐, 예, 잠깐 예. 얘기해 주세요. 잠깐. 네. 예. 예, 지금 뭐 실수령 말씀하셔서 뭐, 어, 뭐 그거야 뭐 세금을 내고 받는 게 맞죠. 그래서 예, 그거는 뭐 그렇게 제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겸직금지 의무 조항도 제가 여쭤봤는데 예, 어찌됐든간에 지금 예, 언론에 보도된 것들도 좀 있고 또전 현직 예, 협회장이 그 형사 고발을 당하는 이런 형국에 예, 앞으로 협회장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윤리 포럼 설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 협회에서 일하시고 나서 형사 고발 당하고 이러는 일들이 좀 없기를 바라고 그것이 결국 치과 의사의 위상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좀 걱정이 돼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대상자는 기호 4번 이상훈 후보자입니다. 어, 질의 내용은 체협 회장의 세 번째 도전하고 계시는 이상훈 후보께서는 지난 두 번의 낙선 후에는 어김없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2017년 12월 18일자 치과 신문의 기사에서는 한쪽 눈의 실명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공식 비공식 직함을 맞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 패배 후 책임론을 회피하고 모면하고자 위장 불출마 선언을 하셨다는 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말을 바꾸어 세 번째 출마를 하셨습니다. 잦은 말 바꾸기가 기존 개혁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혁을 하겠다는 공약 집 하나로 덮으려고 한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좋은 정말 좋은 질문 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어 선거를 아까 그러니까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회피한다라는 게 시기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는 게. 그리고 선거를 패배했을 때는 저는 이제 어쨌든 최대 피해자였고 왜냐면은 온라인에서 일등을 달렸고 뭐이 말씀 드리는 게좀 적절하진 않겠지만 어천 명의 유권자가 제가 일등을 달린 문자 투표에서만 어 투표를 못 하셨습니다. 근데 새 후보께서 고르게 삼십삼 퍼센트씩 고르게 투표했고. 1등과 3등의 표차가 불과 뭐 70여평인가 90고 뭐 선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가장 피해자였고 어 어떤 선거관리를 하신 분은 열심히 하셨겠지만 어쨌든 시스템상으로 제가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제가 선거 책임을 질 일이란 것은 저는 그건 적반하장식의 말씀 같고요. 어그 다음에 어, 제가 어~ 특위 현장을 맡았고 그다음에 어~ 그~ 이~ 눈이 큰 문제가 된 거는 거의 아~ 뭐~ 일년 까지는 않아도 몇 그~ 상당한 뭐~ 육 개월 육칠 개월 이상 지나서고 제가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어, 한쪽 눈이 다행히 이제 좀 뭐~ 말씀하신 망막 질환이 있었고 어~ 오른쪽 눈이 어뭐제제 개인사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어, 안경을 낀 상태에서도 어, 요 앞에 분이 누군지 잘안 보이고 또 운전을 할 때도 어, 요앞차 번호판은 오른쪽 눈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주차를 똑바로 했는데도 항상 삐딱하게 서 있고 또 진료하는데도 좀 굉장히 어, 눈이 아프니까 머리까지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생계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의 반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어 직각에 드린 거였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 한쪽 눈으로 어 서서히 적응이 되면서 그래도 한쪽 눈만으로 일상생활에 어, 크나큰 불편함은 없이 여기까지 좀 있고 아무튼 제가 제 건강은 제가 알아서 더 조심해야 될 상태지만 또그 당시 직과기에 어떤 그 정신판처럼 또 일부 언론이 뭐 이제 그얼그 그, 어떤 특정 뭐그 선호하는 후보들을 위해서 과도하게 어, 띄어 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 본인과 친하지 않은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인해서 막그 막말 기사를 쓰고 뭐 이런 어떤 정치판처럼 되어가는 환경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까지 겹쳐서 이제 안 하겠다고 했었고, 근데 이제 선거물 소송이 되고 재선거가 판결이 됐고 지지자들이 이제 다시 저를 선거에 나오라고 해서. 어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역시 그 당시까지도 건강 문제 때문에 어 접었습니다. 재선거 출마는 그리고 그 이후에 어집거 생활도 이제 나름대로 했지만 저희 멘토께서 생각하시는 분께서 어요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쓰레기를 치우려면 니가 어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니가 여기서 접으면 어. 너를 따라왔던 치과의 변화와 개혁을 열망했던 너의 지지자들과 일반 치과를 대변해 왔지만, 민초 치과의 열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를 보는 몇천 명의 치과를 생각을 하라라는 말씀 끝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제가 그 말씀을 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요번 출마 선언과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분히 직구하게 어,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현주 후보께서는 반론 또는 재질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재질이는 어, 뭐 아니고요. 어, 그냥 우선 저희가 선거 패배 책임론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아니라면은 좀 죄송합니다. 그거는 뭐 건강상의 문제인데 그거를

그것이 지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죄송하다 그러면서 나왔다. 이거는 글쎄 치과계의 어떤 그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어 그한 말에 대해서는 지킬 줄 아는 그런 좀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저도 그냥 그러면 짧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사과 말씀은 이미 치과계 두번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만약에 어떤 분이 정말 어~ 공약을 남발하고 그더, 그,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치과에 대한 피해가 가고 또 예를 들면 뭐 이제 전문의제 문제라든가 뭐 무슨 문제라든가 전 치과의사의 운명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어, 회원들이 그걸 믿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뒤집었다면은 치과계에 피해가 가고 또전 치과의사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제 그런 거라면은 저는 어, 어쨌든 굉장히 나쁜 놈이고 도를 맞겠습니다. 그리고 출마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어,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에 어전 치과계와 치과의사들에게 엄청난 그 고통과 피해를 드렸다고는 어, 생각하지 않고 저 개인적인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말씀만큼은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대상자는 기로, 기호 1번 박영섭 후보자입니다. 질의 내용은 박영섭 후보는 3년 전에는 물론 불과 한달 전까지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난을 해소하시겠다고 주장하시다가 불과 3주 전부터 갑자기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는 간단한 방법을 주장하시는데 27대 집행부 치무이사, 29대 대치치무부회장으로 계시면서도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셨는데 갑자기 법 개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주장하시는 배경과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어, 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한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7대 집행부의 치무의사면서요, 제일 어려운 거 수건 사업이었어요. 치과 위생사가 파노라마 허용하는 거. 음. 그보다 그로 인해서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지금 혜택을 받았어요, 치과사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27대 치무이사 할때그 했고, 아까 심멘 이야기도 했고, 치과위생사가 업무범위를 넓혀주면서 간호조무사한테 업무범위를 반드시 줘야 된다. 그걸 28대 때안온 거예요. 저는 반대를 분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29대 때친무담당 부회장 할 때는 뒷지다 거리하다 끝났어요. 왜? 간호, 아니, 위생사협회에서 이제딱그 업무범위 넓힌 걸 받아놓으니 당신네들 내가 3년 전에 나오고 약속을 했지 않냐. 업무범위 두 개를 내놓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 업무범위 넓혀주지 않는다라고. 근데 이제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위생사협회에서. 아니, 무슨 소리냐. 교육도 안 받은 간호조무사한테 어떻게 업무범위를 줄수 있느냐. 달래고 얼르고 뭐 인프레션 하나 뜨는데요. 어떤가 믹스 해서 간호조무사는 거기까지 돼 있어요. 입안에 넣는 것 전까지는 다 그러면 괜찮다. 그렇게 업무분장을 또 나눠 봤어요. 그뒤치다거리를 29대 때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는 완전히 치과 유입이 안 됩니다. 그대로부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또 제가 우성정보대 총장 만나서 우리 치과경영과 만납시다. 저저 만듭시다. 2년 과정에 간호조무사를 뭐 1년 받으면 간호조무 자격증이 있으면 2년간 우리 취업에서 어 저는 또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우리 데스크에서 업무 볼수 있게끔 2년 동안 교육을 시키면 위생사하고 맞짱 뜰 수도 있지 않겠냐? 왜 전문학교로 나오고 교육을 받고 치과 교육도 받고 간호조무사 자격도 또 있고 그래서 저는 우성정보대학에 하나 투입을 하고 뭐 일자리 창출도 많은데 이거 전국의 음? 전문대학에 다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가 100% 취업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 인력도 지구에서 다 교육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만 생각을 해보세요. 의료법 개정이라는 게더 어려워요. 시행령을 할수 있으면 시행령으로 하고 만약에 그런 걸림돌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이거는 법률가가 해야 돼요. 법률가가 손을 어떤 식으로 법률을 통해서 국회에 제출을 해서 국회에서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저도 그 사람들 계속 만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법안까지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영준 후보께서는 반론 또는 재질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이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아까 저희 질문에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 다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 저희가 그 보조 인력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갑자기 의료법을 바꾸시겠다고 한두달 전까지 하다가 한달 전이죠. 어, 뭐 하다가 이제 보건복지부 시행령을 바꾼다는 얘기를 하신 게 이게 예, 굉장히 굉장히 아주 다른 얘긴데. 예. 예, 제가 말씀 아니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분이죠. 예. 그래서 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 이게 지금 그 치과 조무사에게 예, 그 보조 업무를 이렇게 줄 적에 지금 시행령을 바꿔서 뭘 주게 되는 거냐 하면은 치과 위생사가 하고 있는 그 보조 업무 중에 예, 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표현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지원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가, 치과 간호조무사가 일을 할수 있게끔 시행령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치위생사는 어떻게 할 거냐 할 적에 지금 보니까 그 어, 상충되는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하나는 치과 간호 업무 지원을 치과위생사에게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그게 안 되면 의료기사법을 개정을 해서 기존의 아홉 개 업무 영역에 추가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직과 업무 지원을 위생사에게 할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의료기사법을 개정해서 하겠다. 이건 마찬가지로 간호 보조를 그러면 위생사들한테. 일거를 하나 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의료법에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는 진료 보조의 역할을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의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행령으로 바꾸셨는데 그 시행령으로 바꿨을 적에 명확하게 어떤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확한 거는요. 어, 치과 업무가 아니고 위생사에게 준다는 게 업무 범위를 넓힌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석션이나 수술 보조하는 거요. 예 치과 진료 보조 업무를 할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 불법이에요. 위생사가 하면 불법인 것 상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치과에서 근무하는 위생사가 수술실에 들어가도 안 돼요. 근데 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위생사 앞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치과 진료 보조업무를 자기들이 할수 있게 해달라는 이건 의료법 개정사항이 아니고 의료기사법이 넣는 거예요. 기, 의료기사법 개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의료법 개정이라는 거는 의료법은 지금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내에 80조에 지금 들어가 80조 이항에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에 해당이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전국 다니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이게 지금 80, 의료법 80조 2항 보면 80조 2의 제3항에 보면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관한 조항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업무는 물론 간호조무사 업무가 치과 의사, 뭐 한의사, 뭐 의사 보조 업무를 할수 있고요. 또 이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업무를 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쉬운 것부터 의료법 내에 있는 그 사망에 있는 그 조항을 이용을 하자는 거죠. 지금 전연과 치과에 관련된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게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간호조무사에 관련된 의료법 내에 유사 의료자에 관한 규칙에서 없어서 우선 거기서 해보고. 정말로 이게 어렵다고 뭐 새로운 뭐 치과하는 조무사 제도라는 걸 따로 하나를 또 파일을 만들어야 되면 그것도 뚫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 조무사는 시행령을 고쳐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치과 위생사한테 진료보조를 시키려면 그거는 진료보조라는 거는 의료기사법에다 넣기 위해서는 진료보조를 할수 있다라는 치과 위생사의 하나의 업무 범위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줄려면 의료기사법에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원래 치과 위생사는 진료 보조를 못 하게 돼 있잖습니까 의료법에 그거를 의료법에 치과 위생사가 진료 보조를 할수 있겠다는 것을 만들어 줄려면 의료법부터 직역부터 바꿔줘야 되는 얘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게 마지막 답변으로 <laughs> 하겠습니다. 지금.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이에요. 의료기사법. 그리고 치과 진료 보조 업무에 관련된 것은 의료법 자체를 거쳐서 의료기사법이 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서로 양 단체가 합의를 하면 치과 보조 진료 업무에 대해서는 의료기사법이 넣을 수 있다고 봐요. 기본이에요. 이거는 치과위생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진료 보조 업무를.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의료기사법이 넣는 걸 의료법을 개정해가지고 의료기사법을 넣는다? 기사법이 없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무튼 열기가 대단하신데요.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박영섭 후보께서 제출한 개별 질의입니다. 질의 대상자는 기호 2번 장영준 후보자입니다. 질의 내용은 장영준 캠프에서 선관위를 통하여 전 회원들에게 보낸 책자형 공보물을 보면 제29대 집행부 법제담당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전국 18개 지부 법제이사님들과 수십 번의 마라톤 회의와 설득을 통해 협회장 직선제를 시행시켰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2015년도 협회 감사 보고서에 적혀있는 내용과 상반된 내용인지라 이에 대한 해명을 후보자님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2015년도 감사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선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3월 6일 초도회의에서 직선제 연구팀으로 역할을 하기로 하고 28일 정적수 미달로 간담회로 진행하고 12월 해체될 때까지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에서 결정한 바 없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1,224만 원의 비용으로 행, 행하였습니다. 회의가 열리지 않아 위원장 독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출석 가능 여부를 전혀 고려치 않아 회의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의 개최가 어려우면 서면 결의라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제 담당 부회장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라고 후랴 공보문에 적힌 마라톤 회의와 설득은 어디를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으며 오히려 회의 한번 없이 복단으로 일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단에서 지적 사항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어떤 감사 보고 내용인지 제가 뭐 저는입니다. 예, 2015년 네. 회에도 퇴무 보고, 와 감사 보고가 있는데 감사 보고서 6쪽,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그 법제 담당 부회장으로서. 어, 그 직선제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맡아서, 어, 처음에 이제 18개 시도지부 법제 이사들을 위원으로 제가 임명을 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에, 저희가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 이사들하고 어, 몇 차례 얘기를 하면서 자, 법제 그 직선제를 추진을 하려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면 안 된다. 해서 그 당시에 모인 법제 이사들이 동의를 한게 우리가 원 플러스 쓰리 제도에 대해서 이거를 만약에 근간을 손을 대게 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니 원 플러스 쓰리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근간은 두고 그리고 직선제를 논의를 하자 해서 논의를 한 겁니다. 해서 저희가 그 논의를 어, 그 서울역에 있는 어디죠? 그 중국집. 음? 거기서 이제 회의를 했었었고, 그리고선 저희들이 그거를 결정을 해가지고선, 그 다음에 직선제를 저희가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한 거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 예, 뭐, 여기에 보면, 5월 28일 정족수 미달로 간담회로 미달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12월 해체될 때까지 단한 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무 보고서도 다 찾아봤습니다. 회무 보고서가 1년 회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직선제 추진위원장이고 수십 번의 회의를 해서 직선제 추진을 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전 회원들한테 했기 때문에 회무 보고서에도 없고 감사 보고서도 없고 수십 번 회의라는 어느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직선제를 마치 이제 하신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셔서 어디서 그러면 회무 보고에 자체 나와 있지 않는 어디에서 회의를 하셨다라는 뭐 어떤 회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법제 담당 이사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직선제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로 하고 협회에다가 안을 올렸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또 추후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대상자는 기호 3번 김철수 후보자입니다. 질의 내용은 우리 박영섭 예스캠프에서는 11개의 치과대학의 능력이 검증된 분들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고 이분들이 어우러져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치과계의 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물과 능력이 기준이 아닌 학연이나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치러진 선거가 당선 이후 논공행상으로 집행부가 구성되고 이에 대한 폐해들이 고수 라인이 회원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지난 집행부를 겪으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스 캠프는 치과계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비되고 능력 있는 하나된 집행부의 출연이 필요하다는 뜻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인원 구성과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된 새로운 집행부, 능력 있고 실천 있는 실천적인 취업. 오직 회원만 바라보는 발로 뛰는 체업, 많이 회무의 성과를 높을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우리 캠프에 있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입니다. 김철수 후보께서는 현 협회장으로서 현 협회 집행부 임원들이 제각각 다양한 캠프로 나누어져 출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씁쓸한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현 집행부의 리더십과 결속력 부족이라 부족이 원인이라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 질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그 예스캠프의 거의 홍보 홍보 자료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성 잘하신 거 우선 덕담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저희가 3년마다 협회장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선거를 보면은 어느 집행부에서 전원이 다시 한 팀을 이뤄서 다음 선거를 치르거나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선거에 관련되고 어 어떤 회무에 관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분들이 단단 하나의 성향으로 모여가지고 움직이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여러 가지 뭐 거기는 분명히 뭐 여러 가지 학견도 있을 수가 있고 개인 간의 친소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지연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복합 요인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 선거 캠프를 꾸려가지고 어, 제 생각은 어, 서로 자연스럽게 예, 선거 때마다 어, 말,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떤 선거를 정말 정책 어, 선거를 통해서 선의 경쟁을 치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또 같이 뜻을 모아서 집가가를 위해서 힘을 모아가는 게 에, 바람직하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를 하나의 축제식으로 서로 선의의 경쟁 서로 좋은 분들끼리 만나서 팀을 이루고 어, 또 선거 끝나면 같이 힘을 모아서 지과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영수 후보께서는 반론 또는 재질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대상자는 기호 4번 이상훈 후보자입니다. 질의 내용은 아 이것도 질문이 엄청 긴네요 이상훈 후보께서는 죄송한데요. 이제 그 질문이 아까 3번 후보자 김철수 후보자님하고 동일한 질문이에요.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서를 쓰다 보니까 이제 DA 제도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고 아까 충분한 소명을 들었기 때문에 에, 그걸로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그럴까요 어, 그래도 어, 일단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치과진료보조사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 복지부령 거기에 관련된 얘기 있고요.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진료 치과진료보조사 제도의 입법화와 중요한 직역 간의 협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어, 바영, 존경하는 박영수 후보자님께서 어, 이렇게 또 이제 장시간 또 우리 후보자님들하고 선관위원님도 하고 기자님들 또요 스탠 관계자분들 이제 너무 좀 힘드실까봐 제 질문 그냥 하지 답변하지 말고 대체해 주셔서라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 질문 중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다 중복이 되었으니까 다 이제 생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게 고그 아까 말씀 못 드린 고거만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직역간 합의를 이루려면 아까는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는 논리를 말씀을 드렸고 어 지금은 어 우리가 같이 일하는 동료 직역 분들에 대한 이제 설득 논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 현재 직위생사 분이나 이제 어 조무사 분들이 업무 영역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 뭐 하는 일은 또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석션 잡고 뭐뭐 뭐 믹스해서 주고 이런 이제 저기 행, 그런 일인데요. 어 어쨌든 치과의 행사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이제 의료인을 주장하고 뭐또 우리가 우려하는 스케일링 센터 문제 얘기도 있고 거기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어 그분들의 전문성 이게 이제 해외 사례지만. 어 해외 사례는 치과 의사분들이 독립적 이제 치과 내에 루마나 주고 채워 주고 그분들이 이제 스케줄 관리해서 동적으로 환자 보고 DA 분들은 어 치과에서 옆에 붙어서 정말 어시스트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 제가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를 도입한다는 거는 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어 도입을 하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맞지 않는 옷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 그래서 어 치과의사분들의 전문성 예를 들면 이제 스케일링 또 실런트 어 불소 그래서 어쨌든 크게 말씀드리면 예방 및 치주 치태 관리에 대해서는 아 우리 치과의사분들에게 전문성을 좀더 살려주자 그래서 스케일링 뭐 실런트 벌써 이제 여기서 또한 가지 추가하자면 뭐 금연 교육이라든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치과 분야의 보험 항목에 어뭐 TBI나 또그 어 연하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 그런 그 치과의사분들의 전문성을 좀더 살려주고 또 조무사분들은 저용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그 치과 아까 누구 저기 어느 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간호조무사 교육에 어 시험문항 백문항 중에 한두 항목만 치과 보냐고 그분들이 치과에 왔을 때 하나도 안 배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무슨 국가적 낭비를 몇 십년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치과에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치과는 너무 어렵고 서 있어야 되고 급여도 짜고 우리가 직조무사협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조무사 협회 분들이 오는 거 우리 막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오시라고 읍수하고 하소연하는데 우리의 특성상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인 유입도 같이 하자는 거고 또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를 키우면은 어 기존에 조무사 그 있으신 분들은 1년 이상 치과에 근무하신 분들은 경과 규정을 두는는 거고 어쨌든 조무사 직역과의 관계 설정은 이제 새로운 직역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우리가 정말 좋은 방안을 추진하자고 하는데, 물론 협의와 노력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꼭 그렇다고 우리 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 위생사협회나 조무사협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양해는 구하지만. 허락받고 눈치 보고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그분들대로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면서 합의는 분명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 이제 거의 마무리 돼 가는데요. 마지막 순서인 회장 후보자 마무리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연설은 공정한 진행을 위해 정견 발표 역순으로 제 4번부터 4, 3, 2, 1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당 3분 되겠습니다. 기호 4번 이상훈 회장 후보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경하는 회원 여러분, 작금의 치과계는 안파크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치과 의사들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 보험 수가, 극심한 보조 인력 부인난과 지솟는 인건비, 학금 가격 등의 재료비 상승, 과중한 세무 및 노무 문제 등으로 악화된 개원 환경은 우리의 숨통을 재오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 내부적으로는 투명하지 못한 회계 문제 등으로 회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함에 따라 투명한 해무에 대한 요구가 드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백척간두의 치과계 현실에서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도탄에 빠진 치과 의사의 살림살이부터 챙기는 민생 회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협회장 자리는 결코 개인의 명예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치과계의 운명을 짊어진 희생의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치과계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3만 치과의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협회를 위해 구태저준 인사들보다는 때묻지 않은 청정 리더가 치과계를 반드시 이끌어가야만 합니다. 넘어지고 깨지며 이안몸 바쳐 치과계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여전히 치과계를 위한 뜨거운 가슴을 부둥켜안고 저는 이제 삼만 치과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히 받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그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치과계와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이한몸 불살라 불도저처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치과계의 부태우연한 관행들을 깨끗하고 명하게 바꾸고 바닥에 떨어진 치과의사들의 삶의 질과 자존심을 회복하여 당당히 존중받는 치과의사의 위상을 반드시 확립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번이 저희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입니다. 부디 저에게 제발 한 번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이 아니면 혼탁한 치과계의 변화와 개혁은 영원히 물 건너갑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치과계를 원하신다면 패기 넘치고 때묻지 않은 이상훈을 선택해 주시기를 회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치과계를 정말 멋지게 잘 이끌어갈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호 4번 이상훈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기호 3번 김철수 회장 후보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물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않습니다. 전쟁을 방불케하는 국가 복원 재난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비상사태에 취업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관리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중단 없는 발전을 이뤄나갈 경륜과 뚝심 그리고 정책 역량이 필요합니다. 직각의 의견을 관철시킬 교섭력과 정관계 인적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저 김철수는 지난 3년 동안 3대 분야 18개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길을 뚫어 국왕정책과 신설, 카드 수수료 인하, 임플란트 및 틀리 본인 부담금 인하 등을 관철시켰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는 말의 기술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취업의 희망 열차는 계속 달려야 합니다. 지난 3년간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인력 수급 문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불법 의료 광고 금지, 일인일개소법 보완입법, 치약 연구원의 설립, 요양병원 내 치과 의사 채용 등 치과의 현안을 반드시 매듭 짓겠습니다. 김철수, 김영만, 장동호, 윤정아 후보가 취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사는 곳이 다르고 출신 학교가 다르고 나이가 달라도 취업회원은 모두가 기호 3번입니다. 저 김철수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일을 잘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김철수에게 한번더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가 기호 3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장영준 회장 후보자 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만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저희들의 정견 토론을 지켜봐 주시어 감사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과계는 회원들의 무관심과 국민들의 불신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31대 협회장 선거는 이 어려운 상황을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 중요한 선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BTS 정책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실천 캠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겠습니다. 회원들을 찾아가고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말만 잘하는 명예만을 누리는 협회 협회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직각의 집행부간, 형사, 고발 등 내용을 치유하는 방법은 투명한 회모일 뿐입니다. 그 뿐입니까? 회원을 존중하고 회원을 위한 협회가 되려면 소통 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대에 스마트폰 속으로 협회를 넣어 쌍방향 소통을 완성해야 합니다. 지금 협회는 회원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한 경영자적 협회장 화합형 분권형 협회장이 되어 집가계를 확 바꾸겠습니다.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회계적인 면에서 가장 투명한 저 장영준입니다. 저 장영준이 잘할수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정 캠프만이 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박영섭 회장 후보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이 짧은 자리에서 후보들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회원은 오랜 시간을 헤쳐 온 자가 그 경험과 노하우로 회원들의 권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년의 오랜 시간을 오로지 회원만 바라보면 그 속에 답이 나오고 길이 있다는 신념 아래 열과 성의를 다해온 저 박영섭의 경험과 노하우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살만 난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 박영석, 지난 25년간의 회무를 수행해오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길 뒤에는 정책이 남고 사람이 남았습니다. 치과위생사 방사, 방사선 촬영 문제로 치과계 전체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복지부 관계자들과 수십 번 회의도 모자라. 한밤중에 찾아가 설득하고, 심지어, 치과로 오게 직접 시엔의 보임으로써, 기어이 해결이 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 속에 결국 정책이 남았고, 치과계를 이해하는 정부 관계자와 인맥도 쌓여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정성, 성실함, 할수 있다는 긍정의 힘, 오랜 경험과 경륜 없이 그저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치가 결코 아닙니다. 회원 여러분, 저 박영섭 자신 있습니다. 회원 속에 답을 찾는 협회장. 매사 긍정의 힘으로 치과계를 살 만나는 터전으로 반드시 이끌어갈 수 있는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저 박영섭 앞서 말씀드린 공약 동네 치과 생존 문제 해결을 기본으로 개원 현장 속에 답을 찾아가는 ES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새해는 새로운 치과계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실무형 협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저 박영섭 할수 있다는 긍정의 힘으로 치과사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누구나 할수 없습니다. 기호 1번 박영섭. 저의 약속은 치과계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3월 9일 즉밤 12시까지는 선거 운동 기간이고요. 그 이후로는 일체 선거 운동이 불가합니다. 어 문자, 카톡 모든 것도 다 불가한 걸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저희 저 선관위 위원장님께서 어 이제 그동안은 경고를 많이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필요하면 바로 전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불법 사실을 바로 공지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건 좀더 자제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거의 하셔야 될것 같아서, 어쨌든 어, 마무리하는데, 저희 저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멘트 좀 한번 해주시고. 장시간 참여해주신 어, 후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그 선거 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10일 날 문자 투표를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자 투표를 할 거고요.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대해서 선거권이 인정이 됩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17,000명 정도의 유권자 중에서 우편 투표를 신청하신 분은 50명뿐입니다. 그리고 어, 결선 투표는 3월 12일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 9일 자정부터 3월 12일 그 8시까지는 절대로 선거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아까 서약서도 받았습니다만은 서약서 내용에 그한 가지 그 추가된 게 있습니다. 혹시 재선거나 이런 쪽에 그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점 열심 점에 유념하시고 어, 나머지 선거 임적이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말 늦게까지 저기 수고해주신 대놀 TV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뒤에 취재하신 전문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건강하시고요. 어, 이것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선거관리위원회 지최한제 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